네, 대한민국 방송계 지각병동을 일으킬 융튜브 센터 JRPD가 준비한 이번 시간은요,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외쳐볼까요? 컷. 처음부터 다시. 셋. 다 같이 외쳐볼 거예요. 하나, 둘, 아, 셋. 뭉쳐서 찬다. 뭉쳐 야예 뭉쳐서. 뭉쳐서 찬다예요. 피디님 좀 틀리시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틀렸네요. 네. 다시 갈게요. 또? 대한민국 방송계 지각병동 이렇게 유튜브 센터 그렇지. JRPD가 준비한 이번 시간은요, 뭉쳐서 찬다. 오늘 우리가 뭉쳐서 찰 게 있습니다. 오, 네, 축구인가요? 축구 하나. 저도 프로를 좋아해요. 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게 뭐죠? 오. 이거? 네, 바로 저희가 오늘 찰 거는 팔찌예요. 또 앞에 준비가 돼 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쑥스럽지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필이 있잖아, 우선 할 얘기는 해야죠. 쑥스러운 걸 저희가 또 굳이 시키고 그렇지 않으니까. 무대장인 유이스트, 손목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요. 손목이 섹시한가? 다들 한번 자기 손목 한번 봐볼까요? 좀 섹시하네. 손목이 좀 섹시하게. 섹시한 것 같아. 닭다리 하나 있어요. 섹시해요? 섹시하네요. 섹시해요. 배꼬 닭다리가 제대로인데? 배꼬 닭다리 안 올라가네. 배꼬 닭다리가 살이 잘 올랐어. 먹은 지 있어. 이건 거의 한 23호닭 정도 되는. 간지럽히지 마. 미안해요. 네, 어쨌든 네. 손목의 거들품, 무대의 섹시함을 더불어 빛내줄 시그니처 팔찌를 저희가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바로 베스트 팔찌를 만든 멤버에게는 제 재량으로 5초간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욕심 내야 되는 거죠. 욕심 내서 내야 되는 거죠. 요정 요정 이렇게. 우와! 원하는 효과 BGM 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좀.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거 손소독까지. 내가 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해야 된대. 민현이가 알려줬어. 오, 시원하다. 네, 네, 다음 거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거 편지 좀 잘 잡아주세요. 아, 고마워요. 자, 앞에 거 하나씩 자기 거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저 이게, 이거 체인? 이게 네, 메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이거까지? 오, 맞아요. 이렇게 여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예쁜데? 아 근데 이제 또 있으면 더 이쁘니까. 원래 또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맞아.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베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네. 너는 안 해? 저는 이제 완성품이에요. 아, 저는 미리 다 해놨어. 아무것도 없겠지. 그럼 그 베스트 팔찌 심사 기준은 뭔가요? 베스트 팔찌 심사 기준은요, 이 참들 중에서 뉴이스트 의미와 특징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죠. 아. 여기 또 우리 사인 모양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생일, 탄생서, 별자리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중에서 손재주와 눈썰미, 센스 한 가지 더 볼 건데 바로 리액션을 볼 거예요. 리액션이요? 리액션이 팔찌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팔찌와 관계 없지만 이 컨텐츠와는 관계가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어 요거 이쁘다. 나 요거 하나 넣어야겠다. 근데 좀 어렵진 않죠? 아, 어려워요. 어, 이렇게 끼면 되는 거잖아. 이 참이 다 이뻐요. 탄생석도 있고 생일도 있고 별자리도 있고. 탄생석도 있어. 그래서 사인 있는 것도 있어 이거 봐. 네. 전 다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일단 찾으시고요. 만들었으면 찾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팔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뭔데? 자, 아, 기다렸어. 뭔데, 뭔데? 자, 다들 자기의 탄생석의 의미 아시나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아, 집중하고 계신데. 뭔데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잠깐 내려놓으실게요, 우리. 잠깐 네. 내려놓으시고. 듣고 가야 돼요? 듣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이슈로 인해서. 네. 저부터, 저 궁금해요. 저부터 해주세요. 민현이. 네. 저부터 해주세요. 아, 민현이부터 갈게요. 네. 민현이, 페리도트 아시죠? 맞아요. 페리도트 네. 옐로우 그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알죠. 오, 옐로우 그린. 네. 부부의 행복과 친구와의 화합. 와. 와.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게 영혼이었어. 페리도트 씨. 나 이제 페리도트. 부가적인 이제 뭐 성향, 성격 설명이 있는데 네. 활동적이고 권위적이다. 오, 권위적이에요? 네. 아 뭐 아. 이제 이거는 그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냥. 권위적이진 않은 거. 그러니까요. 약간 좀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다른 점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다 이게 뭐 다 똑같은 다 맞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는 것을 좋아한대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구속받는 걸 싫어한 것 같아. 아, 그건 인정. 그건 그럴 것 같아. 관심 끌기 위한 행동 잘하고. 미연이는 얼굴이 관심이야. 그게 관심 아니고 관심. 관심이야. 셋. 그리고 다음. 저 해주세요. 백호? 네. 자, 백호는 루비. 루비. 루비 정답입니다. 레드이고요. 사랑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평화를 상징한다고? Love and peace. 왜? 민기야. 평화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나 굉장히 평화주의자야. 조용하고 차분. 오. 맞네.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다. 신통한 비밀. 오늘 약간 미안해. 상 받으려고 리액션 열심히 하는 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많을 것 같아. 플러스 점수입니다. 플러스 점수예요. 아니, 근데 나는 비밀 많은데 너희한테 비밀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네. 좋은 점은 패스할게요. 아,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지. 다음 누구 할까요? 다음 레드. 저요. 저요. 나 민기 제일 궁금해. 다 해주세요. 네. 민기는 다른 애들은 다 이 정도 이렇게 막 군데군데 칠했거든요. 네. 민기는 다 칠했어. 와. 궁금하다. 오. 예. 민기는 토파즈예요. 네. 건강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 내가 좀 건강하지. 장수한다고 하네요. 장수 아니 장수하는 게 아니라 미안 장수 장수 셋 장수한단 믿음이 있다. 아 믿음이 있다. 맞아. 나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고. 맞아. 자 성격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용하고 차분하다. 오 전혀 아닌 것. 그건 패스, 약간 패스. 아, 패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으로 식복 식탐 모두 지니고 있어요. 이것저것 잘 편식이 심하죠. 편식이 심하죠. 네. 편식 심하고 자, 못 먹는 음식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주세요. 못 먹는 해산물. 음식이요?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생선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날거. 날거. 이런 거. 굴. 육회는 좋아해요? 네? 육회. 육회는 좋아요. 편식이 굉장히 심하네요. 아, 바다 친구들을 좀 제가 사는데. 아, 안친하구나. 청개구리 형으로 잔소리를 싫어한대요. 어, 맞아. 어, 맞아요. 그건 맞아. 잔소리 정말 싫어요. 네. 청개구리가 맞아요. 진짜. 청개구리가 맞죠. 네. 내버려두면 잘하지만 간섭하면 반항한대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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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지. 어, 알아서 그냥 하는 스타일. 창의성이 강해. 이색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맞죠, 맞죠. 아, 이건 맞아요. 이거 맞고요. 네. 맞네. 창의적인 잘... 머리는 좋으나 끈기 부족입니다. 끈기 부족입니다. 아 맞아요. 자, 아론 가겠습니다. 네. 아론이요. 아론이요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저는 초록색 에메랄드. 그렇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럭키가 색깔이고 눈을 필요 없고 형 운 많지. 너무 많지. 행운은 잘 모르겠고 평소에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저는. 오, 맞아요. 네. 또 아론 형이 있어서 우리 멤버들도 행복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평소에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행운이야 우리가. 그럼. 알잖아. 그리고 그린색이 눈을 편안하게 한대요. 그래서 아론 형 볼 때 눈이 편안했나 봐. 와. 정작 본인은 눈이 안 좋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마이너스 시력이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4. 아론이 렌즈 안 끼면 밖에 못 나가요. 맞아 안 보여요. 민기가 고민 있을 때마다 이제 또 아론 형이 들어주고 하잖아요. 네. 맞네. 그런 성향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토파즈 잘 맞았다 진짜 잘 만났네.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라고요. 에메랄드 아 토파즈랑 얘네들이랑 잘 맞았다. 잘 맞는다고? 오케이. 일단 이제 네. 성격 한번 읽어볼게요. 조용하고 차분하며 네. 정이 많고 열정을 갈망한다. 열정이요? 열정. 다음 거 갈게요. 다음 거 갈게요.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고. 오 맞아요. 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은밀한 것을 좋아한다. 은밀한 것을 좋아한다. 맞아요. 내가? 너무 은밀해 진짜. 은밀해 왜? 너무 은밀해요. 맞아. 어떤 부분이 은밀해요 아론이? 네? 어떤 부분이 은밀해요? 몰라 왜 표정으로 은밀하잖아. 이거 봐 은밀하잖아. 이런 웃을 때 이렇게 봐. 안 보이고 있잖아. 어 근데 나는 그래도 다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 아론 형 비슷한 것 같은데. 아론 형은 열정을 갈망한다 빼고는 뭐 아죠. 네. 나도 인정합니다. 아 근데 아론 형이 열정을 갈망할 때가 있어. 게임 할 때 갈망을 해. 아 대체하면 그래요? 아 아론 게임 할 때 열정 굉장히 굉장히 갈망을 하고. 우리 러브들 중에도 6월 달에 생일이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분명히 있겠죠. 아, 그렇죠. 6월 달 탄생석도 좀 알려드릴까? 알려주세요. 네. 진주고요. 화이트입니다. 산호와 함께 바다의 이대보석이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귀한 거죠. 오~ 귀한 거고. 진짜. 자. 오~
진주가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너 6월이라고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안 좋은 거 얘기할 거예요. 다혈질이다. 아, 다혈질! 종현이 다혈질인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차분한 다혈질? 좀 차분한 다혈질. 다혈질이네요. 다혈질이네요. 아? 보편적으로 대외적인 명분이 중요해 남의 이목을 의식한다고 하네요. 의식하죠. 의식해야죠.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활동적, 적극적. 안에서는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네요. 네. 좀 약간 다르다. 약간 겉바 속촉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겉바 속촉 느낌이죠. 표현 잘하네요. 네. 플러스입니다. 네. 리액션 잘한다 너. 상 받겠다. 저도 잠깐 쉬었다 갈게요. 피디님. 야, 왜 네. 마음대로 쉬어? 아, 내 피디잖아. 아이. 네. 나 그만 한 샷 갈게. 오늘 날씨 좋아서. 한거. 쌀쌀하긴 한데. 그렇지. 햇빛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잠이 안 깨네. 이번에는 별자리로 네. 멤버들마다 내면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까 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빨리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또 별자리를 무서운데? 이렇게 또 다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퀴즈예요. 여기 별자리가 이것저것 있어요. 맞춰보자. 그거 재밌겠다. 야 우리 그렇죠? 10년 좋아요. 살았잖아. 네, 첫 번째예요. 네. 일단 모두에게 친절하게 구는 타입이고요. 하지만 이후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일단 퀴즈예요. 그러면 내가 너 무슨 자리죠? 저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아론이 형 쌍둥이. 저도 쌍둥이. 저는 사자예요. 사자고. 동호 개. 민기 정갈이고. 정갈. 정갈. 개. 자, 아 역시. 자 이게 정갈일까 개일까 사자일까 쌍둥이일까? 사자. 사자? 맞네 사자. 일단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을 텐데 사자는. 야, 밀림의 왕이야 밀림의 왕. 밀림의 왕이야. 맞아. 그 친구가 불친절할 이유가 없지. 그치. 그치? 모두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넌 아니야. 나. 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민현이 아니면 아 민현이 너야? 네가 친절하다고? 민현이 나도 친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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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친절해. 친절하고. 맞아요. 친절하고. 일단 민현이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굴지만 좀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추지 않아요. 딱 요 말 표현 그대로인 것 같아. 아닌가? 아론 형 램? 민현이? 아 저도 정갈. 정갈? 정갈? 정갈이라고? 좀 센데? 민기는? 민기는? 나는 사자. 사자? 오케이. 민현이? 사자. 사자? 네. 오케이. 맞으면 진짜 신기하다. 맞춘 사람도 있고요. 네.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자랑 정갈 중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정갈입니다. 아 뭐야? 정갈입니다. 아 뭐야? 나 속마음 잘 꺼내잖아. 그래 에메랄드 머리 좋다니까. 정갈인데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정갈 자리는 끈기가 없어 보여도 야심이 있대요. 끈기가 없는 건 엄청난 거네요. 그리고 나름 목표가 나름의 목표가 야심이라는 뜻이 뭐예요? 밤의 마음인가요? 그렇죠. 야심. 밤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민기 항상 밤에는 뭐 우리 항상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무슨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소유와 집착도 강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소유와 집착 강하네요. 이거 좀 그렇다. 뭐? 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엄청 사나워진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꼴이 나옵니다. 정갈같이. 그거 아니야? 바로 꼴이 몰타임? 맞아요. 정갈 꼴에 누가 있으니까. 너의 사람을 건든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바로 올라가. 화 나지. 다음입니다. 금전 감각이 뛰어나다.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하는데 의외로 통이 크다? 손해보는 나는 그냥 왜? 약간 손해보고 마는데. 아니야. 난 개. 개, 쌍둥이. 저도 개인 것 같아요. 이건 쌍둥이야. 개? 왠지 개일 것 같아. 쌍둥이면 지금 JR이랑 아론이 형 둘 다 속하는 거잖아, 그치? 너네 나 통 크다 생각하니? 아니, 종현이 그만해.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요즘은 좀 많이 쌍둥이 말이야. 알았어. 난 쌍둥이. 나도 개. 나도 일단 쌍둥이 가볼게요. 자, 정답이 반반이야. 두 명이고 틀린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렇겠죠. 쌍둥이랑 개 중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개입니다. 오~ 역시.
나 손에 안 안목 있네. 손에 안 보지. 읽어볼게요. 네. 해와 달의 성량이 동시에 달의 포옹력과 불의 성질을 지닌. 아 여기 있구나. 회처럼 공격적이네요. 어 공격하려는 거예요? 어, 뭐가요? 회처럼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회처럼 공격적이라는 게 아, 이제 뭐야. 해와 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불의 성질 짓는 해처럼 공격적이에요. 어, 공격적이야. 아, 맞는 것 같아. 너무 공격하고 공격하는 거더라고. 어, 공격적이야. 야, 그 포옹이 아니고 포용. 아니, 아이스 포용하고 이렇게 공격. 저거 진짜 웃기다. 마지막 거 똑같아. 마지막 거 똑같아. 화났을 때 기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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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 나도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다시 이제 그 사람과 네. 대화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백호가 화가 난 것 같다. 길 가다 만났다. 화가 난 것 같다. 길 가다가 만났는데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 김종현. 이거는 쌍둥이. 김종현. 아론 형도 아론 형도 말로 많이 해. 어. 그런가? 나 나도 말로 많이 하나? 어. 상말 많지. 이거 쌍둥이다 이거 진짜 쌍둥이. 쌍둥이가 두 개입니다. 아 진짜요? 태어난 날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다고 해요. 김종현 쌍둥이입니다. 자, 이거는 네. 나는 이거 히어로컵 쌍둥이. 나도 히어로컵. 네. 난 JR. JR? 나도 JR.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겠죠. 아, 있겠지. 종현아, 너 뭐 그렇게 뻔한 소리를 뻔하지 않은 것처럼 PD님. 자꾸 해. 우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자 정답은 JR의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래. 아, 그래. 아 이게 괜찮네. 그거네. 나 별자리 이거 걔. 맞네. 그럼 너는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기. 쌍둥이 다 데려와. 여기. 오, 귀엽다. 여기 하트 두 개 있잖아. 아, 와 진짜 센스 있다. 자 정갈 되게 귀여운데? 너무 귀엽게 잘 뽑았네. 슬라이머 사자. 사자. 야 귀여. 근데 잘 어울려. 야 사자 귀엽다. 야 사자 앞에 또 노란색이야. 와 사자 귀여워. 잘 어울린다. 어? 오, 뭐야 언제 맞췄어? 오자랑? 오자 맞췄네. 어 근데 이거 봐. 너 똑같아. 어 맞네. 아 맞네. 어, 나도 이거 미친 거야. 다 똑같아. 너 나랑 커플티였네? 자 여기서 PPL 갈게요. 그 이제 방송 타이밍 한번 넣어줘야 되거든. 네네. 편집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 네. 마치 약속된 것 같은 날에 시간과 날씨도 완벽해 환한 미소로 문을 열고 들어오네 들어오네. 잠깐만요 이리로 와보세요. 여긴 달콤한 게 참 많아요. 나보다 스펀즈 쌍둥이 자리 JR에 대해서 추가적인 네. 설명이 네. 있네요. 네. 재치가 있고 남을 즐겁게 할 줄 안다. 가끔 세게 웃겨요. 네. 가끔 세게 웃겨요. 진짜 세요. 네. 인정. 네. 자신만의 언어로 오해가 생기는 일이 가끔 오, 있는데 그치. 맞아요.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면서 말을 쏟아내는 편이라고 맞아요. 한번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먹히지 않으면 그게 먹힐 때까지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같은 말인 것처럼 돌려서 얘기했을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말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행복해 보여도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아. 두려움으로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오, 되게 외롭네. 나 외로워요. 괜찮아요. 근데 보기보다 이 친구가 해결해 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네, 자, 잘 해결해 줄 한 번 더 하세요. 스푼즈 하나 둘 셋. 자 스스로 반성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 아론 쌍둥이. 아론 쌍둥이 정답! 와! 예! 맞네요. 오늘 아론 진짜 맞나 이거? 뭘 또 읽어? 반성 잘 안 하고 계획 잘 안 세우지. 반성은 아. 죽어도 안 하지 진짜. 마음껏도 너무 정확해요. 명석하지만 그쵸, 형이 좀 머리 좋잖아요. 네, 맞아요. 머리 진짜 좋아. 욕망이 인내심을 따라가지 못해 본인의 목표보다 성과가 낮을 수 있다.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자, 인내심. 우리 앨범 인내심 좀 없긴 해요 제가. 아쉬운 많은 멤버가 아론 형이잖아요. 그죠. 탈방 미인이자 노력형.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황민현? 사자고요. 맞아요. 황민현입니다. 근데 진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뭐 한 번 사는 인생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오. 이거 다 계산된 명언이다. 다 계산된
아, 대답이네요. 어제 밤에 침대 누워서 준비했습니다. 팔방 미인이 신기하다. 진짜. 팔방 미인. 어, 이거는 우리 러브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팔방 미인 많이. 칭호죠. 아, 참을성과 집요함이 타고났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도 잘 기가 막히죠. 맞아요. 기가 막히지 진짜 또 미인. 일단 도전하면 물러서지 않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멋있네요. 일단 도전하면 물러서지 않아. 맞아요. 가끔 물러서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와.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러서지 않고. 오늘 준비한 이제 탄생석과 별자리 네. 컨텐츠 어떠셨어요? 멤버들이랑 더 깊어진 것 같고 아, 몰랐던 것도 알게 된 것 같고 탄생석이랑 뭐 별자리 이런 거는 얘기할 그 시간이 없잖아. 맞아. 맞아요. 거의 알아볼. 그치, 알아볼 그게 없으니까. 자, 이제. 네. 아까 처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엔딩. 너 우리 말 안 들었지? 나 들었어. 뭐라 했어? 좋았다. 피디예요. 알겠어. 잘 보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 베스트 팔찌를 네. 뽑을 건데. 네. 카메라에 이제 가장 존재감 있는 포즈 한 컷씩 나올 수 있도록. 존재감 있는 포즈? 저부터 할까요? 아, 아니, 먼저 하세요. 나 했는데 방금? 아, 너 했어? 그래, 아, 배꼽 다시 한번. 자, 배꼽 했고. 존재감 있는 포즈. 자, 아, 먼저 하세요. 책상 왜 그래? 아니, 책상에 올라가고 싶어. 저거 의자에 올라가. 아, 올라가. 존재감 있는 포즈.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별거 없네. 네, 상상 이하였고요. 아, 네. 내려오세요. 네, 오케이. 자, 미련이 올라갔어. 미련이. 어? 박. 아, 핑이네, 핑. 이거 좀 괜찮아요. 네. 자, 아론. 갑니다. 쇼 타임. 아, 반대. 쇼 타임. 파이팅 타임.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귀엽다 저도 그냥 귀엽다 네. 귀엽다 아 저도 할게요 혹시 네. 제가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쇼타임 팔찌타임 괜찮은데 쇼타임 팔찌타임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 일단 누가 뽑냐 네 제가 뽑아요 아 오 두 자 1등은요 아, 좀 엄청 들리네, 이거 진짜. 1등은요? 접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 안 나올게요, 지금. 저도요. 네,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효과 원하는 거, 멤버들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뽕, 뽕, 튀어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게요. 그러면 이제. 뽕뽕뽕뽕 해서 이제 다 같이 활짝 웃는 해바라기를 오 그래서 우리 같이 넣어준다 해바라기를 같이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샷 얼굴 미리 해놔요 해바라기 아 하나씩 따놓는다고? 자 미래부터 딸게요 자 이 얼굴 해바라기에 넣어주시고요 민기 아아아 아. 민기 아 자 아론 이 얼굴 해바라기에 넣어주시고 됐고 자, 이 얼굴 약간 우리 외모 멀어주기 느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야, 한 번 더 해줘, 네 표정 야, 짜증난다 진짜 자, 어쨌든 짜증난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4 됐습니다 어떻게 뭐 됐다? 네 된 것 같아 네. 어떻게든 된 것 같아 네. 하고 싶은 말. 아. 이 방송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제가 PD로서의 활약을 못해서. 그 JR PD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네. 네. 두 번 다시 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빠 차. 가자 가자 가자. 오빠 차. 일단 오, 타세요 맞다. 타세요. 오늘 날씨가 춥네. 오늘 다들 야외에서 놀 준비가 됐나요? 야외? 아 저는 아,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10초 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준비할게요. 약간 무서운데? 다들 가방 챙겨 왔네. 아 그래 그래. 안전벨트 매, 안전벨트. 다들 안전벨트 매고. 저희 가방 챙겨 왔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저희요?
뭐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요즘에 우리 멤버들 뭐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있나요? 아론이네 집에서 한 달 살기. 그거 괜찮은데? 나 LA 가고 싶어. 형이, LA 좋다. 형이 비행기표랑 다 해주겠지. 뭐 제주도 가면 내가 비행기표 낼 테니까. 강원도 가면 내가 차빈 다 낼게. 그럼 다 네가 해야지. 해야지. LA 배로 가면 얼마나 걸리지? 한 일주일? 한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 배로 가면 되겠네. 그래, 배로 가자. 배는 내가 해줄 수 있어. 훨씬 싸긴 싸지. 엘리로 가는 배가 있을 거야, 근데? 경유를 해야 될 거야? 기름이 안 돼. 배 경유로 가? 그걸로 아니었어? 우리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우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리면 일단 여기는 주차장. 내려? 일단 내리면 돼요. 오케이, 내리자. 네. 일단 와. 도착. 꽃 핀 거 봐. 다들 좀 느낌 오시죠? 아직 안 와요. 아직 매트 안 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올라가서 스트레칭 하나요? 야외를 가고. 우리 요가 하는 거 아니야? 오르막길인데? 등산? 등산은 아니고요. 목적지 도착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공기는 좋다. 아름다워. 좋아하네? 여기 좋아요. 오 좋네. 오 괜찮은데? 우와. 괜찮았네. 여기다 꽂으자 일단 민지야. 괜찮죠? 여기가 내 세상이다. 야, 꽃내음이 난다. 벚꽃이 있어. 나의 고충이 느껴져? 조금 약간 큰 부담이 든다. 네, 슬레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2020년 예능계를 씹어먹을 먹어?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쳐. 슬레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2020년 예능계를 씹어먹을 저 아론 PD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아론 PD와 함께하는 우리 어디가? 가! 좋습니다. 네, 이제 국민 아이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예능의 필수 코스 야외 버라이어티. 그렇죠.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다들 준비됐죠, 오늘? 네, 준비는 됐죠. 일단 가방 검사부터 해볼까요? 각자 좋아요. 뭘 챙겨왔는지? 그래. 저희가 또 매트 다 각자 챙겨왔으니까. 그렇죠. 돗자리. 짠! 스푼주 돗자리. 나는 프렌치 후라이네. 아, 귀엽다, 너. 나 사탕이야. 난 딸기잼. 아, 초코! 마치 약속된 것 같은 날에 시간과 날씨도 와 좋다. 일단 그럼 한 명씩 네. 가방 열고 뭐 있는지 한번 뭐 있는지 우리 검사해 보자. 저부터 먼저 할게요. 네. 스폰 샴푸예요? 손세정제 아니야? 손세정제. 네 이거 그러니까 또 요즘에 또 일단 한 번씩 여기서 돼야 돼요? 네, 일단 추워요. 혹시 모르니까 오세요. 네가 와야지 PD한테. 그리고 파우치 있어요. 파우치. 파우치 왜 갖고 왔어? 예쁜 꽃들 있으면 나중에 챙겨가게. 그냥 떨어진 것만. 거긴 내가 들어가야겠네. 내가 꽃이니까. 죄송합니다. 야, 민기 꾸겨서 넣자. 민기 넣어볼까 저기. 민기 넣어보자. 원래? 나봉. 원래 놀러 갈 때. 네. 뭐예요? 선글라스. 우와 선글라스. 멋쟁이인데? 우와 뭐야? 귀여워. 드라마 남주 같다. 하면 진짜. 뭔가 사연 있어 보이죠? 그니까. 딱 여기 이런 데 누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저기 누워가지고 빨리 PD님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엄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줘. 네가 왜 말한 거 현실로 해야지. 할게. 자, 어디 저기 일단 백호 씨 좀 즐기세요. 즐겨요 피크닉. 봄을 즐겨요. 피크닉 즐겨. 오케이. 멋있다. 네. 멋있다. 이거 타이틀로 따주세요. 다음 사람. 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물! 물이죠? 네. 저는 그렇죠. 물을 챙겼습니다. 우와! 물밖에 안 챙기셨어요? 이거 그리고 또 이거 갖고 왔거든. 물 여기 담아가라고. 오! 와! 나 이제 돌아가면 안 돼? 돌아와. 김밥 뭐 그런 거 있잖아, 과자 이런 거. 우와우! 진짜 과자야? 와 진짜 과자야! 와 젤리!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울. 까먹자! 이거 맛있는데. 나는 꿈틀이 먹고 싶어. 먹어도 돼, 민기야? 나 이것도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네? 나 그거 먹고 싶어, 주세요. 아니, 통째로 주라고. PD가 먹을 것도 빼서? 그치. 근데 민현 씨 마지막. 뭐 챙겨왔어요? 목베개는 왜 챙긴 거예요?
잔디에 누워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낮잠 자고 싶잖아요. 그럴 때 딱 뚝배기를 베고 자다가 아! 눈부셔! 그러면 이제 이 캔 모자를 꺼내가지고 야, 눈부시면 선글라스지! 아니, 아니, 딱 이렇게 보여줄게, 내가 보여줘, 보여줘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요, 이렇게 누워 자다가 아! 눈부시다! 하면 바로 이렇게 딱 오! 일단 그렇게 2분 동안 그렇게 있어주세요. 주제는 피크닉이잖아요. 네. 자, 일부러 이거 챙겨왔는데 저희가 그 주제로 각자 사진 찍고 베스트, 포토제닉 한번 뽑고 이기는 사람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뭔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우리가 뭔지 알아야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머해요. 어머머? 어머머해요. 잘 모른다. 어마어마 아니야? 어마어마. 어마어마 아니야? 어마어마. 그래? 어마어마해요. 그 저는 언제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까먹었네. 다들 포즈 생각하세요. 민기 씨 연습하세요, 지금. 형, 찍어줘. 오케이. 자, 형, 꽃 같이 찍어줘.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어쩐지 너 이상했었어. 어쩐지 너 미친 것 같았어. 선물 주세요. 배꼽 포즈 좋아요. 다음 사람. 내가 할게. 오케이. 그랜저리라고 알아? 그랜저? 그랜저? 형. 딱 섰을 때 한 번 찍어야 돼, 여기 앞에서. 아. 오케이. 뭔데? 간다. 야, 뭐해? 야, 뭐해? 그랜절 이렇게 뭐 하면 세뱃돈 많이 나도 줘. 보고 싶어. 못 피크닉? 봤대. 보여줘. 이거 힘든데. 혹시 추울까 봐 내가 챙겨왔어. 어, 나 하나만. 이게 어, 그랜절이라고 세배할 때 하면은 더 돈을 많이 준대. 세배로? 응. 어, 야, 어디 가요? 아, 짜증. 내가 찍기 싫은데? 짜증난데. 뭐가 꽃이지? 하나, 둘, 셋. 아. 와, 진짜 뭐가 꽃인지 알겠다, 바로. 그치, 밑에 있는 게 꽃이지. 어, 저 노란 색깔 민들레. 얘 생각했어? 근데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찍은 지 하면 나오겠지. 아, 피디님! 저 안 찍어주세요. 비싸게 더. 야, 지금 그랜절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안 나오는데? 아, 피디님 실수했어. 엣? 아, 이거 한번 뚜껑 연 거 하나, 둘, 셋. 아, 찍었어요, 잘? 잘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안 나오네? 이거 한번 뚜껑 열어서 그런 건가? 안 열었는데? 형 열었지? 안 열었어. 지금 열었네, 형이? 설마 안 열고 찍은 거야? 이렇게 나왔어. 어, 승패를 가릴 수가 있어? 아, 네. 일단 사진들 다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 자, 각자 사진 드릴 테니까 네. 작품 이름과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 찍은 사진은요 피크닉에 왔지만 네. 좀 사연이 있어요. 오. 그 사연은 앞으로 차차 생각할 거고요. 작품의 제목은 봄입니다. 봄. 오케이. 굵어요. 짧고 오케이. 굵어요. 짧고 네. 굵어요. 지하 씨. 저는 아유 잘 나왔네. 이거 아니네. 작품 설명. 처절한 몸부림. 오, 처절한 몸부림. 이제 작품 제목은 감사 땡큐. 아. 오, 감사 땡큐. 네. 민기는? 저는 이건데요.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잘 나왔죠. 어, 장난 아니다. 저는 이름이 그거예요. 렌 고향에 오다. 오. 뭔지 아세요? 꽃들 속에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잖아. 우리 친구 저 꽃이? 제가 꽃이잖아요. 아닌데. 그래서 오랜만에 놀러 온 거예요 지금. 재밌으세요? 네, 그래서 랭 고향에 오다 로 지었습니다. 민규 혼혈이잖아요. 한국 천국 그죠? 저는 일단 이 와. 사진 내용은 네. 시선 강탈입니다. 오, 시선 강탈. 그 제목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핑 목베개만 보이는 거야. 어? 잠깐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핑 목베개만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이어서 얘만 보이는 거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좋아요. 아, 아주 이기적인 녀석이죠. 네. DPR. 이제
포토제닉 뽑아야 되는데 네. 네. 뭐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도요. 답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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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 첫 번째 4등 누구야? 4등? 본인이요. 저요? 네. 아 진짜? 나 진짜로? 왜냐면 주제가 피크닉이었는데 좀 멀었어요. 아씨 진짜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3등. 오 이거 햇빛 가리개 된다. 햇빛 가리개. 오 얘 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민현이. 아 진짜? 3등이라고요? 네. 야 이 둘 중에 있다고? 네 너는 PPL. 네. 저는 스푼즈 입사할게요 그냥 그러면. 너는 PPL이었고. 야 이제... 근데 방송엔 너가 제일 많이 나갈 거야. 당연하지. 맞아. 스푼즈. 1등 하고 싶어요? 민기 씨?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더 귀엽게.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간절하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아 사진 잘 나왔어. 잘 나왔지. 한 번 더 사진 보여주세요. 아우 잘 나왔다. 제 생각은 네. 민기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민기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약간 인정하기 싫지만 축하, 축하해 드릴게요. 만지 마세요. 만지 마세요. 그러니까 민기 씨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앞에 와서 그 포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무슨 포즈요? 이 아까 한 거. 아까 한 포즈.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거.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거. 친구들. 오랜만에 또 고향에 놀러 왔네.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아. 딴 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포토제닉. 상 있어요 또 이번에도? 상 뭔데? 네, 선물! 선물 있어요? 선물 뭐야? 뉴이스트의 사랑을 듬뿍 담은 칭찬. 너 정말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고맙다. 자 이제 루저 공유치 돌아가면서 네. 민기 씨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너는 마치 이 민들레와도 같아. 머나먼 절반의 유니버스 나로 아플 거라면 민기 씨 그렇게 리액션 안 할게요. 진심이에요. 말도 빠져. 끝이야? 네. 민들레 같다는 끝이야? 중의적인 표현은 담고 있긴 하지만 칭찬이에요. 이 노란 빛깔 민들레가 봄을 밝혀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우와. 민기야. 네. 나는 항상 어둠이어도 두렵지 않아. 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해주세요. 아 싫어. 여기까지 할래. 아 끝까지 해. 뭐 여기까지 할래. 아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 트레일러만 공개한 게 어딨어. 너무 티저였지 이거. 본편이 안 나왔지. 나는 계속 어둠이어도 두렵지 않아. 왜죠? 너가 안 보이니까. 이게 좋은 거야. 너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리액션 좋았어. 오케이 리액션, 아, 리액션 좋았어. 그럼 꼭 넣어줄게요. 감사합니다. 민기야, 나는 네. 네가 꽃이랑 친구랑 그랬잖아. 네. 꽃보다 더 좋은 걸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에 불 질렀어. 어떡해. 아니야 내가 그런 거구나. 근데 물 좀 좋겠어. 물 어딨어 물. 빨리 소화기 소화기. 물 마셔 물 마셔. 아. 물 좀 꺼. 피크닉. 네. 감성이 돋는 우리 어디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이제 시작인 건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아 네.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좋아요. 날씨도 더해지고 힘들어요. 근데 힘을 에너지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치킨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뭔데 또? 준비했죠. 이제 피크닉의 하이라이트는 도시락이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락. 게임 할 때마다 음식 하나 걸 거예요. 이기면 획득하는 거고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와우. 목숨 걸어야겠다 이거. 게임? 일단 목숨 걸지? 그렇지. 일단 도시락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도시락이야? 이게 호텔식 런치박. 우와.라고 하네요. 호텔식이라고? 호텔식이라고? 어느 호텔이? 와. 전 신라호. Nope.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할 게임은 이심 전심 릴레이 그림 퀴즈입니다. 이심 전심.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릴레이 그림.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다 알죠? 그럼 일단 맞춤 멤버 먼저 뽑아주세요. 일단 그림을 아까. 잘 그리는 멤버가 그려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그러면 누가 맞출까? 저희 백호가 맞출게요. 그럴까? 좋아요. 네. 오케이 백호가 맞추고. 네. 세 명은 그림 그리고. 네. 네. 형은 뭘래? 저는 옆에서 구경하겠습니다. PD니까.
첫 번째 제시어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그럼 백호 씨 뒤돌아 주세요. 오케이. 제가 멤버들한테 제시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그 쉬운 거. 저희 펜 잡고 5초예요. 오케이. 펜 잡고 5초. 펜 잡고 5초. 네. 네. 3, 2, 1. 오케이, 오케이. 어려워? 오케이. 종인이부터 갑니다. 어려워. 주제가 뭐야, 주제가? 아, 이 못 말해줘요. 오케이. 잘했네. 의자, 일단 의자. 잘했네. 아, 이게 주제를 알면 바로 할 텐데, 아. 진짜 미친. 오, 나 약간 감 왔어. 아, 뭐 아직 안 됐어. 내가 감이 왔다고, 민기야. 아, 그래? 4, 5. 어? 잠깐만. 네, 저거면 끝이다, 근데. 야. 야, 끝이야. 에이, 이거 알지. 어? 저 뭐야? 사람 얼굴인 것 같은데. 야, 민아, 낙서라면 어떡해. 나 이해 갔어, 지금. 저거 뭐지? 저게 뭐야? 뭔데, 저거? 맞추세요, 일단. 정답! 정답! 페이스! 딩동댕! 저 맞습니다. 저게 뭔데? 뭐야? 저 민기. 나라고 저게? 민기 어디? 저거 뭔데? 그래도 알았어. 피리 보는 줄 알았어. 이거 앞머리고 뒤에 머리 묶은 거고, 코. 아, 코브라 왜 이렇게 오케이. 아, 근데 이 문제 너무 쉬웠어. 오케이. 이 상황에서 의자가 왜 나오지를 생각하면 페이스밖에 없어. 아, 맞아? 맞아요. 너 되게 유식하다. 유초밥 일단 멤버들 다 받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햄버거 어때? 햄버거 맛있어 보이던데. 닭강정 가자. 알겠습니다. 그래? 닭강정. 두 번째 문제니까 또 깨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맞출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민현 씨, 뒤돌아 주세요. 뒤돌아 오케이. 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해도 돼? 오케이. 나부터 해? 너무 쉽다, 이거는. 너부터 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 아, 그래. 우리 강정하기로 했지, 닭강정. 어, 닭강정.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나는 많이 그리면 망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어. 저 맞춰도 돼요? 야, 왜? 뭔데? 뭐? 섣불리 그러지 마. 아니야, 맞출 수 있을 아, 것 같아. 잠깐만, 무서워. 맞출 수 있어?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 봐, 그래 봐. 이거 확신 있는데. 아, 확신, 내 확신 맞았네. 아, 오케이, 맞지. 어. 이거 맞출래요? 네. 러브. 와! 닭강정도 획득했어요. 일단 어려운 거 이제 어려워? 어. 그럼 샐러드 걸자. 일단 남은 거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그리고 자몽 샐러드, 샐러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샐러드 자몽 걸고 어려운 거 하나 갈게요. 어, 샐러드 오케이. 자몽. 샐러드 자몽. 이번에 민기가 맞출게요. 그래요. 어. 진짜 민기가 맞출 거야? 네. 어. 진짜죠? 네. 야. 확실하죠? 네.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니, 우리 잘 그리면 되나? 아, 민기가 우리가. 맞출게. 어. 종현이가 맞추면 안 될까? 아니야, 샐러드 자몽 어, 나는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럼 갑니다. 그래, 나도 필요 없어. 민기 해. 하나, 둘, 셋. 아,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난 좀 그릴게. 봐봐봐, 봐도 돼. 괜찮아, 오늘 목 막히게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걸었어야지. 아, 나... 뭐야 저게? 아니 근데 안 됐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럴 거면 그냥 먹지 말라고 가져가세요, 나. 일단 다음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PD. PD. 이거 맞아? 아니 PD님. 우리 막내 PD라서 잘 몰라. 아, 알겠어. 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살려? 나 손도 안 댔는데 저 진짜. 준비됐어요? 글씨는 근데 써도 돼? 글씨 안 되죠? 글씨가 안 되지. 글씨 쓰면 다 맞추는 거지 뭐. 제조카 아, 글씨 써도 되는데 영어로 쓰면 돼요. 오케이, 형, 오케이. 종현이 무시하나? 아니. 오케이, 민기야 잘 봐. 5, 3, 4, 2, 1. 틀렸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저 이 꼬르가 무슨 의미지? 저걸 도구가 바꿔주면 돼. 지금 잘 보이지, 민기야? 보이긴 보이지. JR과 램. 오케이. 둘 사이. 오케이, 5, 4, 아. 3, 2, 1. 요걸 물음표? 맞추면 되거든? 물음표? 그러니까 저게 왜 뭘까? 어. 민기 씨 제가 10초 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어, 짠냈어요, 민기한테? 아니지? 죄송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줘야지, 일단.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사이잖아. 뭘까? 10, 9, 도구야! 8, 아, 아! 네! 아, 멤버? 아, 아!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아, 저만 봐요. 알겠습니다. 나만 봐. 5초, 5. 멤버야.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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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주기가 조금 그래요. 왜? 우정 왔었잖아. 아니면 민기 씨가 우정으로 이행 씨 저를 만족시키면 제가 드릴게요, 둘 다. 아, 너무 어렵잖아. 하나, 둘, 셋, 우! 우리 아론 형 정말 정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형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 우 정말 재미없다.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야, 쟤네가 잡아야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과일이랑 햄버거? 이것도 두 개 다 걸어 그냥. 조심. 맞출 사람 누구예요? 네. 종현이 아, 종현이 아니에요. 종현이. 내가 맞출게. 종현이가 맞출게. 그래. 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쉽잖아. 아니 진짜. 갈게. 네. 5, 3, 4, 4. 오케이. 좋아 좋아. 저게 뭐야? 난 많이 그리면 망쳐. 5, 4, 3, 2, 1. 이게 뭐야? 갈게요. 네. 5, 4, 3, 2, 1. 5, 4, 3, 2, 1. 나 너 뭐 하나 했어. 야, 빨리 맞춰. 종현 씨. 팔찌. 아, 미친 거 같아. 이거 그리길래 난 얘가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 나 이게 뭐 하나 했어, 이 얘가. 이거는 인정할게요. 아이, 우리 다 먹겠다 그러면. 모든 음식. 진수성찬이네. 우리 풍요로운 소풍하겠다. 너무 신시해.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어, 나 김밥 먹었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맛있습니다. 오, 아, 맛있다. 우유초밥이 제일 맛있어. 맛있다. 다들 오늘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민현 씨는요? 그 이거보다 낫죠? 네? 그 전 PD보다 낫죠, 제가? 누가 낫다 가릴 순 없는데 즐거웠고 일단은 식사 시간을 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까는 밥을 안 주더라. 그러니까. 그치. 밥은 무조건 줘야지. 예, 일단 전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5초간 단독 엔딩을 오,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네. 근데 저는 백공과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백공 열심히 하긴 했어. 네. 형 이제 긴꼈어, 나 볼게. 그럼 형이 해, 그냥. 5초는 그거 제가 할게요. 저는 벚꽃 내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면 멤버들 얼굴 이제 한 명씩 이제 떨어지는 거죠. 벚꽃처럼. 하겠습니다. 어, 민기. 어, 민기. 그럼 2020년 예능을 씹어먹는 예능돌 뉴이스트의 우리 어디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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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민기 PD 알고 기대된다. 나? 나도. 나도 민기 좀 기대돼. 야, 하지 마. 진행 안 될 거야. 그거 나... 나 진짜 울고 싶어. 나 추억이 간...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얘들아, 우리 이거 구울까, 그냥? 마시멜로 하나 가져와. 마시멜로 하나 얘들아, 내가 PD야. 나 진짜... 괜찮은 갈게요. 와, 아역대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뉴이스트 댄. 자, 간다. 자, 유튜브에 믿고 보는 백호 PD가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끼리 아육대! 와우! 아육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우리끼리 아육대! 우! 네. 와. 이제 사실 컴백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고. 그쵸.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순발력, 집중력, 지구력. 또 제일 중요한 팀워크가 있습니다. 아, 다 팀워크 중요하죠. 네. 맞아요. 다 중요한 좋지. 거고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단독 엔딩 요정은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아, 확인해. 이번 게임도 또 단독 엔딩 요정이 맞아요. 있나요? 5초 동안 또 엔진 엔딩이 있습니다. 엔진? 네. 엔진? 부릉부릉. 엔진이야?
자,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 전에 간단한 몸풀기로 준비를 네. 한 코너가 있어요. 네. 100호를 이겨라 해. 아, 뭐예요? 피디님을 이기면 돼요? 너가 부각되게 그러니까. 거 아니야, 콘텐츠를? 그럼 렌을 이겨라로 바꿉시다. 그래, 오. 렌 정도야. 이게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항상 네. 언제 어디서든 말이 통하는 피디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불만입니다. 그럼 100호 이겨라로 해요. 불만이 뭐죠? 피디 하는 거 불만이에요. PD 너가 하는 게 불만이야. 다 불만이래 그냥. 근데 나도 PD하면서 느꼈는데 얘가 불만 좀 많아. 다들 준비됐죠 오늘? 네. 준비는 됐죠. 가방 검사부터 해볼까요? 네. 아, 가방 생각... 검사 싫은데.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근데 종목은 뭐예요? 80호입니다. 오. 네. 뭐 아, 솔직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100호가 80 하는 거 봤거든요. 잘해요. 아, 그치. 진짜 잘해요. 팔이 이만한데. 아, 근데. 80 잘해. 팔이 네. 이만한데, 우리 이만한데, 이걸. 아니, 멤버들 그래도 요즘에 네. 다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네. 민기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2주 차예요. 네, 2주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부터 할게요. 좋아요. 뭐, 아무나. 우리 그냥 4명이니까 100호의 힘을 빼가지고 이기는 걸 전술로 해가지고. 귀엽네. 그럼 마지막에 민기 가야겠다. 자, 게임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 잠깐만요. 실은. 짜자자잔. 그치. 오케이, 오케이. 보이게. 그치. 자, 야, 스폰지. 피디의 재능이 있어. 아, 잘해. 그치, 그치. 여기까지 와요. 내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하네. 그럼. 오, 종현이. 머리를 써야지. 왜 앉았네, 종현아, 몸, 지금? 몸의 체중을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알죠? 자, 그러면은 준비. 시. 오. 야. 이렇게 웃으면서 버티기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그 정도야 진짜? 어. 자 소품팀 치워주세요. 저 치워주세요. 자. 야 나 민현이 승사 있을 거라고 본다. 아니야 아니야 민현이 뭐? 야 힘 다 빼놓자 빨리. 내가 마지막으로 넘겨버릴게. 닭다리. 야 너무 센데? 아 너무 세. 악력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진짜 뭐야 너? 야! 뭐야 너? 아니 아, 진짜 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팔이 너 내 손목 잡고 해라. 어? 손목 잡고. 야, 너 손목 잡고. 바로 갈게요. 아 나 80 못 하는데. 아 근데 세다. 아니 상대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맞으면 힘이 들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다섯 명을 다 이겨? 야 잠깐 벽 있네? 지금 어? 벽이랑 어떤 하는... 벽이죠? 완벽. 그렇지. 아 그렇지. 시작. 시작. 어 안 돼. 벽이야. 어 안 돼. 벽이야. 어 안 돼. 안 돼. 벽이야. 야, 민기야. 너 벽이야. 벽이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민기 손목 잡고. 나만 믿어라, 진짜. 이틀 차예요. 귀엽네. 마지막에 민기 가야겠다. 아, 잠깐만. 민기야, 나만 믿어. 할 수 있어. 시. 아 잠깐만 이거 배 아플 것 같아. 야 그 너는 왜 손목이야? 시작. 아 잠깐만 알았어. 할 수 있어. 시작. 오오오오오오. 야 민기 할 수 있어. 민기 할 수 있어. 야. 야. 얘들아 떨어질 뻔했다.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써? 해야 돼? 내가 진 거야? 민기 승. 민기 승. 그럼 민기 승. 아니, 이렇게까지 이기는 아니야. 민기야 네가 이겼어. 오오오오오오 야! 민기 할 수 있어! 야! 민기 할 수 있어! 민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어 얘들아 이거 떨어질 거야. 아니 내가 하는데 누군가 도와줬어 아까. 아니야 아니 안 도와줬어. 자 몸풀기 게임의 우승자는 램입니다. 와. 와 역시 아 되게 상태 안 좋아. 역시 우리 에이스. 역시 80 이걸 이겼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근력이 좋다는 뜻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오오오 하는 거야. 오오오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풀렸죠? 네. 트레이닝마다 우승한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와. 뭔가요? 선물은 키링이에요. 우와. 네. 좋습니다. 키링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1등이에요. 이제 우승을 한 사람한테는 선물이 있어요. 있겠죠. 오케이. 선물 세트입니다. 우와. 세트야? 세트예요. 뭐예요? 정샷 세트? 뭐라고? 아, 선물 세트예요. 기대할게요. 네. 진짜. 진짜. 거기에 이제 엔딩샷 5초. 우와. 우와. CG 됩니다.
BGM 다 되고요. 와, 피디님. 나 이번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피디님? 나 1등 하면은 여기 이제 아이언맨 이렇게 찡 나오는 것처럼 여기로 얼굴 찡 나오게 해 달라고. 그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저기랑 말씀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로 할 게임은요. 네. 철가방 퀴즈입니다. 철가방 퀴즈. 언젠가 TV에서 다 본 적은 있을 텐데요. 아,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거. 싹싹싹싹. 네, 네. 아~ 짧은 시간만 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쉽지. 자, 철가방 준비할게요. 밑에 있. 좀 직접 하세요, 피디님. 직접 하세요. 밑에 있잖아요. 피디님. 여러분, 네. 저희 그 게임하기 전에 한번 손. 아, 좋아요. 할게요. 아, 조금만. 또요? 오케이. 건강을 위해서. 저거 쉬울 것 같은데. 짜장면 먹고 싶어. 저게 어려울까? 자, 맛보기 한번 할래요? 네. 정답. 신디. 정답 외쳐야지. 아, 정답 외쳐야죠. 신디. 신디는 맞아요. 거기에 포스트잇 붙여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 글자까지 맞추는 거예요? 글자를 맞춰야 돼요. 정답. 도전. 정답. 야, 뭔데 써? 네. 신디고요. 포스트잇 붙여 있고 포스트잇. 와, wow, it's beautiful flower. 땡. 땡입니다. 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글자는 아닐 거예요. 도전. 아, 그냥 봐. 신디고요. 포스트잇 붙여있고 글자는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아니에요. 리얼 리얼 리얼. 네. 아니야, 리얼.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어, 야, 많이 길어, 많이 길어. 아! 랜. 우리가 좋아, 우리가 둘 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이게 가사인가? 가사야, 어, 가사. 가사야. 우리 자, 랜이 비슷했어요. 가사 알아. 어. 뭐냐면 내 파트야. 이거잖아, 이거.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이게 비슷해요. 아, 럼미 럼미. 비슷해요. 근데 한 글자가 아, 달라요. 코리빅. 우리가 둘 다. 자. 아, 랜! 정답! 저요, 저요. 랜이야, 랜이야. 신디에 포스트잇 붙여줬고 우리는 둘 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아~ 띵동띵동. 정답입니다. 근데 알지, 맛보기인 거 알지? 알아. 아, 맛보기요? 자, 맛만 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한 오케이. 글자가 달라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 우리는 아, 지금 아깝다. 코미백이냐고 했던 거 없어. 나 너랑 알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 네. 갑니다. 네. 시. 와. 와. 너무 빨라. 아니야, 못 봤어. 아, 돌리게 왜 돌려? 안 돼, 안 돼. 아, 그냥 이거 어, 어디서 막 봤는데 돌렸어.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 줄을 몰라서.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아, 와,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어?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정답! 땡입니다. 정답. 넌 나의 모든 것. 아니야, 아니야. 놓치고. 넌 날 놓치. 어떤 뭐야, 놓치. 아니야, 나 못 봤다니까. 놓치. 당연히 못 보지. 너무 있었어. 아, 또 못 봤다니까. 얘 보고 있으면 자꾸 돌리네. 한 번 해줘. 어, 정답 안 나오면 보여줘야 돼. 그래. 좀 넓은. 어! 어! 넓은. 어! 어! 정답! 알아, 정답! 알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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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나 알아! 정답! 탈탈탈탈탈! 형이야, 나야. 정답은 내가 더 완전 멋진 것 같아. 어, 해봐. 난 널 놓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땡. 알아. 알아. 아니야? 정답. 정답. 넌 날 놓치면 후회할 거야. 아, 아니야. 정답. 아니야? 정답. 정답. 아! 정답. 누구야? 민현이야? 민현. 넌 날 놓치고 후회할지도 몰라. 아, 오, 맞아. 아, 맞아. 정답. 아쉬워요. 정답. 넌 날 놓치고 후회할지 몰라. 정답. 아, 지 도구 없구나. 센터팀 이거 해주세요. 너 너무 이거 해주세요. 이건 본 게임인 거잖아. 그치, 너가 하나 맞춘 거야. 그러면 키링 주는 거 아니야? 피디님 주셔야죠, 피키링. 이거 맞춘 거잖아. 뭐? 뭐 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렵다. 가지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야? 뽑아 뽑아 뽑기똥. 키링 나 가져가? 동호야? 피디님. 피디님? 강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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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불러? 저 키링 가져가요? 키링 가져가야 되나? 그러니까 맞추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맞춰야 가져가지. 재열에 맞췄 맞췄잖아요. 넌 가져가. 오케이. 근데 동호가 이걸 잘하네. 빨리빨리 잘하지? 아, 아 진짜 이건, 아예 안 보여. 이거 어렵다. 그 여기 자막으로 띄워주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그거 뭔지 아시죠? 갈게. 이번에 정말 빠르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속도 조절도 가능해요? 속도 조절도 가능해요? 정답! 최민기! 제가 먼저 했죠? 최민기! 최민기 바보. 정답입니다. 정답을 빨리 외쳐야지. 야, 나랑 위치 바꿔. 그래? 나 너무 왼쪽에 있어. 아, 진짜? 아니, 피디님 이거 너무 급급하세요. 아, 그래? 아, 여기 잘 보이네. 그치? 바꿨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자리 바꿨어? 다음 게임 갈게요. 네. 아, 바로? 끝! 난 뭐 두 개 특혜도 거의 내가 이겼다 봐야지. 아니야, 뒤에 게임 더 많이 있어. 많이 따셨네. 아, 잠깐만, 종현아. 응? 너 이거 하나만 가져야 돼. 왜? 너가 1등, 두 개 맞춰서. 1등한테 하나. 아, 이 게임에서 아니고? 이 게임에서 1등 하면 하나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반대할 거야, 자꾸 그렇게? 둘 다 혼격하자. 아, 우리 PD님 헷갈리게 하지 말자. 그래, 네, 그러면 안 돼. 머리 아파, 지금. 자, 10원? 각자 다 두 발씩 쏠 거고요. 네. 쓰러뜨려야 돼요. 네. 쓰러뜨릴 알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팁을 드리자면 위에 거를 맞춰야 쓰러져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두 발이에요. 자, 네. 어떻게 쏘냐면 이거 간단해요. 이건 알죠. 피디님 10원. 나 이거 은근히 어렵다. 피디님 자리를 좀 뒤로 쏘셔요. 자, 선 어디야? 여기야? 그렇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못 맞췄지롱. 자, 피디님 연출만 하면 돼요. 제가 굳이 잘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자세가 잘못됐어요, 피디님이. 네. 그래, 피디님 자세가 아니, 있는 거라고. 아니, 이게 너무 올라왔어. 연습 타임인가요? 아, 그렇잖아요. 네, 연습 타임 없어요. 바로 갈게요. 아, 야, 근데 못 쓰러뜨릴 거야. 네. 맞추기만 하자. 자, 우리 순서, 우리 순서. 아, 순서 가위바위보 하자. 순서.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저는 야, 이거 안 쓰러져. 3등? 맞추기만 하자. 저 2등. 저 3등으로 할게요. 3등으로. 저 2등 하겠습니다. 저는 꼴등 하겠습니다. 그럼 제이알 먼저. 아, 렌씨 비켜주세요. 화살 드리세요. 화살이요? 아, 화살 여기 드려야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드리고. 네. 자, 제이알. 어? 아니야. 아니야. 1번 선수. 네, 빨리 하실게요. 네.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구나. 자, 한 발. 자, 한 발. 핑의 머리를 깨트려 보겠. 못 맞췄지롱. 제이알 아, 네. 빵점. 민기 알지? 뭐. 뉴이스텔 레골라스. 아, 레골라스. 레골라스. 가자, 레골라스. 뉴이스텔 레골라스. 레골라스. 보여주세요. 골라스. 덤블링 하려고 설마? 아니, 어차피 못할 거 세레모니 하려고 보여줘야 돼. 아니, 진짜 이거 맞추면. 예. 네. 따봉. 오케이. 할까요? 네, 하세요. 오. 왜 이러는 거? 오. 가까웠어. 나쁘지 않았어. 알아서 하세요. 야, 민기야,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네. 야, 민기가 이거 콘텐츠 다 살리네. 그러니까, 야, 민기 잘한다. 이번 어떻게 할까요? 괴물의 배준하 선배님처럼? 오. 네? 뭐가 오죠? 4. 아, 잠깐만! 2, 1, 5.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렵다. 어려워. 왜냐면 휘발이가 없어. 어? 휘발이가 없다. 일단. 화살 갖고 일단 주워보세요. 이게 또 제가 양궁을 배웠어요. 야, 내가 팁을 줄게. 아, 괜찮아. Nope. 이게 집중력 게임이잖아요. 집중력 아니야, 이거. 집중력이야. 집중을 네가 못한 거지. 아니지. 봐봐, 민현이 집중력 좋잖아. 봐봐, 지금. 맞춘다고, 지금. 못 맞췄지롱! 봐봐, 아쉽다. 맞추긴 했네. 할 수 있다고, 얘. 참 잡았어요, 진짜. 저건 뭐지? 야, 이게 더 어려운 거 알지? 아, 진짜 더 어려운 거야. 노린 거예요? 노린 거야? 야, 찾았다. 아, 노리진 않았어요. 제가 핑을 노렸는데. 깃발을 세운 거라고. 근데 이거 맞아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도 된다니까? 그냥 맞추면 1점이에요. 오케이. 근데 민현이 꽂은 거 봐. 1타 쌍피 아니야? 1점이고요. 어, 저 1점 인정? 1점이죠. 아, 감사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맞았어. 귀 맞았어. 1점. 그 밑에 거 맞아도 되는 거야? 그쵸. 된다니까? 그럼 진영이 얘기했어. 다시 해.
진짜 다시 해. 다시 해줘야지. 맞추겠습니다. 근데 아까 다 말했잖아. 그냥 맞추기만 해도 된다. 피디님 그렇게. 피디만 해도 된다. 피디님 그렇게. 어? 2점.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피디님 그렇게 얘기 안 했었어요. 저는. 야, 이거 안 쓰러져. 3등? 맞추기만 하자. 저 2등. 저 3등으로 할게요, 3등으로. 저 2등? 하겠습니다. 저는 꼴등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 넘어갑시다. 이번 게임 아론. 1등은?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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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슬라임. 이번에는요, 승마예요. 알죠. 승마 알죠, 말 타는 거. 네. 말 타는 거. 말 어디 있어요? 에드워드? 에드워드? 여기 있어요. 맥시무스, 맥시무스. 아, 에드워드. 맥시무스 아니에요? 아, 맥시무스가 하이스 시대. 에드워드. 이 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아. 오케이.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에드워드 가자. 힘 내고. 시작. 아니, 에드워드, 넌 조용하고, 너 준비됐냐고요. 아, 예. 네. 가자. 시! 자,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하시면 그냥 누릅니다, 쇼식이. 네, 준비 안 하시면 실격이에요. 떨어졌지나. 네, 쇼식이 네. 누릅니다. 실격이에요. 준비! 시작! 어, 이 좀 처음부터야? 그쵸.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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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 야야야. 뮤직 깔아줘. 아, 그렇게 어려워? 딱딱. 오야, 얘가 말 안 들어. 오야, 말 안 듣네. 말을 진짜 안 들어. 점프, 점프. 오, 잘한다. 아루 진짜 빨라. 13초야 지금. 아, 이렇게 노아 같아. 와, 잘한다. 진짜 빨라. 34초 50. 와. 야, 맥시무스. 야, 에드워드 말 안 들어. 황민현 씨 준비됐어요? 전 준비가 됐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사춘기를. 자, 준비 시. 야, 잘하는데? 오. 오. 빨라 빨라. 오. 다시 놔. 다시 돌아가. 이미 아루정한테 거기까지 간다고? 그래. 되게 빠르다. 미정이 형 확실히 정직해. 내가. 어, 근데 잘해. 자, 다시 실패.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점프부터. 오. 와. 와. 딜이 영하네. 야, 저거 왜 안 먹었냐? 1분 됐어, 거의. 오! 점프요! 어, 됐어. 아, 왔어, 왔어. 자, 1분 9초 6이에요. 양파링 맛있다, 근데. 준비, 시! 야, 그거 왜 이거? 야, 그거 왜 이거? 야, 이거 인정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교통사고지. 멋있다, 야. 네, 이게 더 어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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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였어? 와, 얘 뭐야? 와. 자, 30.
7초 88입니다. 와우. 어, 저 한 방에 했으면 민기 한 방에 했으면 1등 바로 1등이었지. 아쉽다. 아론 형인가? 난데 민기 씨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릴게요. 아름다워. 자, 이렇게 MVP 렌이 돼서 최종 우승자는 네. 렌입니다. 와! 아까 제가 선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이번에 진짜 선물이네. 선물이 아이패드? 오! 무게가 꽤 있죠? 오, 야. 까봐요, 까봐요. 자, 기대해보셔도 돼. NC 소프트잖아. 그렇지. NC 소프트잖아. 그러면 약간 그 기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기대된다. 자, 한번 까보세요. 네. 자, 제가 여기 담아드릴게요. 자, 렌한테 뭐가 잘 어울릴까? 선물을 여기서 담아드릴 거예요. 야, 우와. 이거 신상 내가 이거. 대박. 또 신상 많아가지고. 진짜? 맞아요. 렌! 여기 렌 있다. 이거 물통. 이것도 신상. 목베개는 진짜 잘 쓸 것 같아. 신상 여기 신상. 어, 넣어주세요. 신상. 고맙다. 잘 어울린다, 목베개. 또, 또, 또. 고마워, 고마워. 잘 때 외롭지 않게 아, 함께 진짜. 잘하는 거.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이 정도만 주죠?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단독 어. 5초. 아, 아 맞아. 엔딩샷 5초. BGM 아, 뭐 고를까? 레츠랑? 그래. 어.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아 진짜 그러면 그 따그닥 노래를 해주시고요. CG는요. 제가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뭔가 멋있게. 이렇게. 네. BGM 준비됐죠? 여기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너 BGM 해? 갈까요? 네. 자, 시작 갑니다. 네. 시작.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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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시 넘어요. 자. 오. 아, 나 무서워. 아우, 안 할래. 하나. 이번에도 PD 너야? 아니. 하나, 근데? 둘, 셋. 근데 어딨어, PD? 아니야, 민현이 아니야. 민현이야. 민현이 어딨어? 근데 PD가 없네. 도망간 거 아니야? 뭐 화장실 갔다. 민현 씨? 민현 씨? 야, PD가 늦으면 어떡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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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바깥에 공기 좋나요? 왜 이래 얘? 아,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 다른 거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민현 PD의 토크가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토크쇼구나. 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 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야? 한 시간의 대화가 50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 와. 인생의 반 가까이를 함께한 사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 사실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문득 토크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뉴이스트 멤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현이한테 농담은 안 통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 아니, 민현이 약간 오늘 컨셉 잘못 잡았어. 야, 뭐야, 약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반가워요, 민현 씨. 민현이의 네, 토크쇼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 뵀을 때 그 수상한 융하우스에서 뵀잖아요, 저희가. 아,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나요. 네, 네, 네. 그때 적었던 생활 계획표 기억하세요? 토크 타임. 토크 타임. 멤버들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재밌기도 하고요.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좋죠. 나는 게임 위주로 적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나는 뭐 했지? 나 잘 기억이 안 나. 나는 뭐 우는 거 위주? 쫑티래. 네. 와, 쫑티. 에코. 에코. 아론. 나도 뭐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 랜. 멤버들 거를 보면서 아론 씨의 계획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계획표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저요? 뭐야, 형 쉬는 시간이 4개나 돼? 아, 보여주세요. 아니, 멤버들이랑 맛집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 맞아. 오, 맛집 투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적을 때 피곤했던 거예요?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쉬는 시간이 많네요, 하루 동안. 자, 첫 번째 코너예요. 네. 네.
이게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장점은 잘 알겠죠, 서로의 장점은? 네. 그렇죠. 단점도 많이 알죠. 그렇죠. 단점을 더 잘 알죠. 네, 맞아요. 둘 다 잘 알죠. 뭐.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보는 나의 장점. 네. 나의 네. 본인의. 네. 아, 멤버들이 내가, 보는 나의 장점. 내가 보는 나의 장점. 오케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되게 부끄러운 시간을 준비하셨네요. 맞아요. 되게 생기는 그런 시간이니까 물 걱정 마시고요. 물 드는 줄 알았는데 물이 안 들어. 아 그거는 DP용이에요. 스프링. 아 빈통이었구나.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꺼내보는 시간을 함께 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법을 소개하자면 예를 들어서 JR 씨가 나왔어요. 아, JR 씨가 생각하는 오케이. 본인 장점 그리고 멤버들이 생각하는 JR의 장점을 비교해 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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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좋아요. 무슨 이름 나온 김에 할 것 같아요? JR 씨 먼저 가시죠. 알겠어요. 네. JR 씨는 저와 티타임도 가지면서 네네. 여유롭게. 와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좋겠다. 이것도 얼려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어, 빨대 얼려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그지 아이들 밑으로 먹어야 맛있죠. 밑으로 먹어야 아이고. 얼려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맞다. 세 분 뭐 한 명 하나씩 적어주시고 정우현 씨도. 오케이. 아 제가 적으면 돼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장점이요. 장점. 그럼 나는 세 개를 적는 거야? 그냥 아, 본인이 적는 생각하는 JR의 적으면 장점이요. 저 나부터 쓸게. 잠시만. 그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안돼. 아. 쥐어 짤 필요 없어. 그치.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있지. 많아가지고. 확실히 이제 9년 가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맞아. 아, 민망해서 못 쓰겠어. 민망하긴 하지.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아이. 아, 난 하나밖에 부족했다. 많이 어려워하네요 지금. 나 옆에서 봤는데 귀엽다래. 아, 귀엽다 썼어. 귀엽다 썼어.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자신과 아, 우리도 귀엽다고 생각을 해. 근데 굳이 얘기 안 하는 오. 그런 거지. 그면에 이제... 그런 귀여움이 있나 보다. 오케이. 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재현 씨만 쓰면 돼요. 이제 이제.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신 두 개 자신 있어, 있으면 두 개. 공개할게요 그러면. 자 동시에 하나.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오? 뭐야? 네, 책임감. 책임감 하나 맞췄네요. 어? 눈빛. 눈빛. 귀엽다. 어떤 눈빛이죠? 제 눈빛. 아 방금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눈빛. 어, 별거 아닌데? 어, 별거 아니지만 아니지 다 맞는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닌데 소신 있는 눈빛이고요 아 소신 있는 눈빛 네, 책임감 맞았고 책임감 네. 그리고 귀여운 리더가 아주 귀여운 리더 어, 맞아 리더이지만 귀여움까지 갖추고 있다 네. 그치 아 같은 내용인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만장일치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네, 표현하는 맞아, 방법이 그렇죠. 달랐던 거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굳이 안 나와도 렌시도 고마워요 요구르트 한잔 하시고 어, 나도 하나 있어 네. 나도 있어 아니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안녕히 계세요 많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빨대가 들어와 이게 그 앞자리가 좀 부족해서 아, 어 이건 좋다 자 세 분도 시작해 주세요 렌 씨도 한 잔 하시고 이거 네. 본인 장점 세 가지 야 요구르트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요 먹어 진짜 좋아하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다들 아시죠? 난 이미 다 적었어 아 그래? 벌써 적었니? 네. 나 이제 좀 생각만 하고 적어줘 아니 생각할 게 없어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그만큼 렌 씨가 평소에 아니, 모든 걸 멤버들에게 보여줬다는 뜻이죠 그래요 오랜만이다 오케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아 장난... 이상 안 했어요 야, 장난을 왜 치겠어 전혀 지금 장점인데 이상한 게 있겠냐? 그래, 그럼 단점이면은 더 쓰기 쉬웠겠다 이게 본인이 쓰기가 어려워 그래? 네. 자 가볼게요 아 내가 진행하면 되지 아, 공개할까요? 네. 네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빰 어 스타일가이 있어 진짜 스타일가이 적었어? 응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뜬 것까지 똑같네 진짜 스타일가이 누가 스타일가이 적었어? 내가 아 진짜 뉴이스트의 에너지 드링크 볼 보조개가 뭐예요? 이제 민기 이렇게 하면 보조개 들어가는 게 매력적이다 네. 보조개가 있고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미안 알았어요 매력 아니야? 어. 장점 아니야? 에너지 드링크라는 말은 그거였어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지치지 않으니까 활력을 맞아요. 주죠 활력 계속 시간을. 주고 막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활력을 정말 많이 주죠 가끔 그 활력을 뛰어넘어서 힘들 때가 있긴 한데 네. 근데 민기 진짜 스타일가 적었네 본인의 스타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민기야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림 한자지? 뭐야? 나 활발하다? 오오 아 근데 비슷하네 오 귀엽다 뭐 비슷하네 그래 그러니까 내 스타일적으로는 우리가 못 소화하는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아이다 오 아 진짜 근데 멋있어요 자 얘는 나 스타일이 될 수 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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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왜 장점? 왠지 아론 형, 왠지 아론 형도 잘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정확해. 정확하죠. 난 상상이 가, 아론 형이 뭘 쓸지. 어. 귀엽다, 뭐 섹시하다, 귀엽다. 영어를 잘한다. 귀엽다는 둥. 뭐 갈게요. 애교가 많다는 둥. 하나, 둘, 셋. 뭐 적었어요? 영어 잘한다, 쿨하다, 애교 많다. 이게 국어 영어 잘한다. 애교, 귀엽다, 뭐 나이스한 못함, 쿨하다. 장점이, 장점이에요. 장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게 산다. 나머지 네 명이 다 동갑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론 형이 나이값을 못해서 동갑처럼 보인다, 뭐. 그렇지. 우리랑 정말 편한 친구처럼. 어리게 산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다 동갑인 것처럼 지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 참 말 잘한다. 장점 내 거 쓸 거 생겼다. 와, 잘 돌려서 깐다. 비슷하다. 잘 돌려서 깐다. 자, 들어가세요. 네. 네. 아론 형은 뭐. 아, 체크는 해야지, 그래도. 뭘 체크를 해요? 이게 국어 보여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조금 보여주고. 좋아요, 좋아요. 피디님. 진짜 귀여. 봐봐, 제 스타일. 왜 이렇게 왜 안 했죠? 스타일, 가이.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영어로 인사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나이값 못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진행 잘해. 그럼 영어로 스푼즈에 대해서 조금 홍보해주세요. 네. Hello to all the viewers. You guys are watching YouTube's channel. We're doing a talk show right now. Spoons released a lot of new items for you guys to buy. So make sure you guys go check them out. And I will show you guys my slime impersonation. Oh. Impersonat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라임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못하게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진짜 나이가 못한다. 장점이지, 장점. 장점이지. 진짜 장점이다. 백구 씨 여기 줬어요. 좋아요. 오. 그쵸, 이건 좀 더 그런가? 인정, 인정. 너 뭐 그렇게 길게 적어요? 되게 길게 적는데? 다 적었어요? 되게 구체적이시다. 자, 자, 하나, 둘, 셋! 뿅! 뿅, 뿅, 뿅. 일단 백호 씨 거 읽어드릴게요. 네네. 말을 좀 잘한다. 어, 네. 왜 반응을 안 해, 다들? 아이, 어. 뭐 말 잘하죠. 근데 왜 멈췄죠? 근데 왜 멈췄죠? 쉐러들은 그날 안다. 아니야, 멤버들을 잘 뭐예요? 안다. 못 맞췄지롱. 아,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였군요. 네. 평균 어깨 넓이를 넓혀준다. 넓혀준다. 팀의 아~ 평균 어깨 넓이를. 어, 바디. 이거 칭찬에 약하다. 칭찬에 약하다. 아, 오, 백호 너무 잘생겼어. 고마워요. 너무 멋지다 진짜 백호야. 우리가 백호는 약간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해주는. 네. 아, 칭찬 좋아합니다. 아, 되게 약하지만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럼 그럼요. 님 아니야? 저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피디님 그거 언제 탈 거예요?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 재밌습니다. 어, 좋아요. 네, 다음 게임은 제가 굉장히 고심 끝에 준비한 게임이고요. 네네. 어, TV 예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게임 이름은 이미지 OX예요. 오? 이미지 OX? 네. 내가 생각한 멤버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OX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오케이. OX? 네, 근데 오케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멤버당 금지어를 정할 거예요, 금지어. 금지어. 아~ 그래서 마지막에 금지어 누적이 가장 많은 그 멤버는 이 모든 소품을 정리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모든 소품? 아, 진짜로? 네. 와, 너무한데 진짜? 이거는 너무하죠? 나 이미 하나 생각했어. 뭐? 한번 보자. 이거 제일 많이 하긴 하잖아. 야, 이거는 빼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아, 뭐 있지? 뭐? 아니, 그거 어때? 아아 궁금해. 아, 좋지, 오케이, 좋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재현 씨 들어오세요. 네네네네. 네. 여기 눈길 주지 말고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음은 너무했다. 음은 너무했다. 음은 너무했다. 야, 다들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음은 아니지. 종현아, 얘가 하려고 그러는 걸 내가 말린 거야. 야, 누구? 예, 예. 자, 넌 죽었다, 넌. 왜? 멘시도 수적으로 가주세요. 근데 어차피 다 적고 시작이죠? 예. 민기 생각나는 거 있어. 랜 거를 하면 돼요. 아, 많이 하는 거 같아. 이거 좀 많이 하지 않냐? 아, 뭐. 이것도 많이 하지 않냐? 아니면 아, 그런 것도 많이 하지. 날씨 좋다. 이거요. 요 정도로? 그래, 그래.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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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 이거 다 치우세요. 포스트잇 치우. 야, 그러면 진짜 아무 말도 못 하지. 아, 이거 그럼 내가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전 봤어요. 아, 미안해요. 붙이면서. 아, 뭐야. 이렇게 나 다시 오케이. 해줘, 그러면. 그럼이었구나. 아, 미안해. 민기 들어오세요. 아이고야. 아이고. 다시 제할 거 해야 돼요. 아, 진짜. 민기 건 했잖아, 그치? 민기 건 했잖아. 했지. 몇 건 했지. 보지 마세요, 여기. 보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감점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 너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생각하고. 너 나한테, 어? 의문 아니지. 이제 내가 붙일게 앞으로는. 어. 자 교체 아론형이랑 교체. 이게 이거네. 이거 대박이야. 그래 그래. 야 이거 못하면은 근데 좀 고문 아니야? 왜 우리도 다 이렇게 졸었는데 뭐. 자 백호랑 교체할게요. 야 바람 많이 분다. 자 이거 유도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치. 근데 유도 잘못하면은 눈치 챈다. 어제도 꿈속에 나와 그토록 슬프게 날 울려버려. 세 글자로 해. 야 무슨 영화 찍어보겠어. 와 이거 괜찮아? 어 이 정도 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와, 본 것 같은데? 오! 안 봤어요, 진짜. 아, 그래요? 저 정당한 게임이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너 왜 이래? 야,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래? 왜 쳤나 봐, 얘. 본격적으로 이미지 OX 게임을 해볼 텐데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네. 결과를 나중에 발표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질문을 듣고 그냥 OX로 그에 대한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t's me도 하는 거지? 뭔 소리야? 갑자기 영어 자기도 하는 거지. 시작한 거 아니야? 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아 오케이. 나도 하는 거지? 아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네 제가 시작하면 언제 네. 시작할 건데? 언제 시작할 거예요? 그대로 봐요. 제가 MC예요. 네. 네. 알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셋. 네, 아론 램지의 음식 맛있다고 거짓말한 적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 진짜요? 전 다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도 예민하진 않았는데. 이게 그 우리 연 말을 못 하겠어. 그냥 해야 돼. 지금 너네가 너무 눈치 보여서 그래. 아, 그래. 우리 그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잖아, 뭔지. 그거야. 어, 그래. 옛날에 숙소에서 이제 아론 형이 만들어주면 아론 형이 소금을 많이 쓰잖아 아, 요리할 때. 좀 짜게 먹지 형은. 가끔 맞습니다. 이제 간이 이제 나랑 안 맞다. 어, 안 맞는 점. 렌 씨는 어떤 음식이 별로였어요? 저는 다 맛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럼 너 거짓말했네요? 거짓말 나가세요. 아 죄송해요. 제대로 할게요 이제. 저희 방송은 네. 도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렌 씨. 네. 종현 씨. 나는 아 왜 이래? 종현 씨. 네. 나는 옛날에 네. 아론 형이 네. 파스타를 만들어 줬을 때 그 면 네. 종류가 네. 이렇게 생긴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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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요거 요거 후실리. 후실리. 그게 약간 취향이 아니었다. 아니 소스가 잘 스며들지 않은 맛이었다. 아, 아 인정 인정. 어떤 건지 기억이 난다. 아 종현이 말하는 거 너무 싫었었는데. 아, 그 JR 씨 치즈. 아 왜? 지금 너무 네. 게임에 의식을 하고 있어서. 네. 치즈는 뭐야? 옐로 카드. 의식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 코너는 토크가 중점이에요. 아, 게임이 그게 한 번 하면 레드 카드입니다. 한 번 더 하면 바로 좋아. 그냥 퇴장이에요. 이거 뭐야? 신경 안 쓰고 얘기할게. 나옵니다. 네. 너 빨간 거 생각하고 네. 있지? 토마토 나옵니다. 토마토, 오케이, 토마토, 오케이. 오케이. 싫어, 토마토 싫어하죠? 네. 오케이. 자, 유니스트 가장 핵인싸는 렌이다. 자, 하나, 둘, 셋. 세상에 나? 오. 저도 X 이건. 렌은 얘기를 안 해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핵인싸인 척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생각보다 그치, 그치.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최근 트렌드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오, 맞아요, 맞아. 우리 그룹에서 가장 핵인싸는 제 생각엔 민현입니다. 저는 관심 많죠. 네, 민현이 맞아, 관심도 많고 관심 좀 많아. 그리고 저는 일단 민현이를 통해서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아, 그쵸. 백호야, 부부의 세계 안 보지? 어? 안 보지. 야, 봐봐. 너무 자극적이니까 재밌어.
또 뭐 있냐? 그거 말고 뭐 없어? 요즘은 맞아. 이게 유행이다, 이게 재밌다, 이걸 꼭 맞아. 봐야 된다 해서 이제 드라마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민현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렌 씨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기는 아싸 아니야. 중간이에요? 애매하구나. 아싸는 아닌데 약간 취향이 독특한 쪽인 것 같아요. 인싸라기보단. 그치, 그 취향을 파고드는 거지 이런 네. 새로운 뭔가 유행을 따라간다거나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맞아요. 매니악한 맞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인싸입니다. 뉴이스트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멤버는 민현이다. 하나, 둘, 셋.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그냥 맞아요. 민현이 네. 손이 가장 안 가죠. 누가 가장 손이 많이 가나요? 아론 형 아니야? 예요. 형이지. 어이가 없네. 난 알아서 잘 해. 왜 나지? 몰라, 형인 것 같아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둘 다, 둘 다. 아. 아, 근데 둘 다 그래. 어제 좀 더. 어제 둘 다 연습 시간 지각하셨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지각한 거 아니고 제가 스케줄표 잘못 봤어요. 아무튼 그게 네, 지각이지. 그렇다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뉴이스트 최고의 집돈이는? 민현이다. 어, 오케이. 노. 자, 하나, 둘, 둘 셋. 노. 엑스. 형 아까 오케이라고 했잖아.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네. 내 생각에 집돌이는 JR. JR이면 렌? 나도 집돌이. 아, 렌. 아, 요즘은 렌. 나 집돌이. 어, 그런가? 나보다 좀 맞아. 더. 근데 아론도 요즘에 집에 자주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강아지는 놀고. 맞아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라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미 끝났네 게임은. 맞아 끝났지. 맞아 맞아 이렇게 했으니까 다 우리가 지금 맞아를 연달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왠지 그게 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지?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모든 것에 질 자신이 있다고 대답한 멤버는 민현이다. 문화재 질 자신이 있다. 모든 것에 질 자신이 있다. 아, 너라면 자, 그런 말 하나 둘 셋 오. 딱 너가 맞아요? 할 말이야. 맞습니다. 언제 끝나? 우리 그 OX가 끝나면 동시에 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오케이. 무슨 말이었을지 진짜 궁금하네. 나도.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누적 횟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저요. 저요? 나는 민현이. 미가 많았어. 아, 민현이 그럼 민현이요. 나 그건가? 내인가 내? 민현이 있어. 보면은 야 너만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그거긴 한데 충현아 만만치 않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아 이건 아니지. 근데 네가 이번에 진짜 많이 안 했어. 축하해. 응을 안 했어. 잠깐 잠깐. 어? 근데 이번에 많이 안 했던 거 같지 않아? 어, 많이 안 했던 거 같아. 그럼 갑시다. 아 응을 할 줄 몰랐다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좀 많이 하네. 아니야. 근데 별로 안 한 거 같아. 별로 안 한 거 같아. 같아. 별로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모르지 뭐 우리도 무의식 중에 했으니까. 나 뭐지? 오케이. 아. 근데 어, 나 뭐길래? 했는데 나 뭐길래? 안녕하세요. 그거 아니지. 아 내가 이렇게 웃는 거 어떡해. 내가 생각해 내가 이거 하면 걸린 거 아니야. 왠지 민혜가 1등일 것 같은데 뭐. 왠지 나일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나 이거 좀 많이 했어. 의외야? 반전의 반전입니다. 아 진짜? 링기야? 진짜? 네. 일단 가장 적은 멤버의 횟수부터 발표해. 네. 0번 0번 0번? 0번도 안 했어요. 와 렌 오 잠깐 안 했어요. 안 했어 맞아 잠깐? 안 했어. 그리고 4등이 백호 아니야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와 대박. 네. 3등이 아론. 오 진짜? 오? 네. 오케이를 세 번 했어요. 세 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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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등 발표할게요. 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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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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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등. 예. 네. 맞아. 그건 맞아요. 두구 나야? 두구 두구 두구. 실은 오늘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오늘 토크왕을 뽑아서 네. 선물을 드릴 고 싶었어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사비를 탈탈 털었습니다. 와, 바로 엔딩 유정 세레모니입니다. 힘들어. 아 근데 그거 돈 주면 할 수 있는 거였어? 네, 그게 돈을 내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 광고도 돈 내면 할 수 있잖아요. 자, 네. 오늘의 토크왕은 바로 바로. 아론.
오, 진짜? 진짜? 되게 의외네. 축하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임팩트를 내면에서 나오는 말을 전 들었어요. 원하는 거 다 하세요. 어쨌든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윙크 할 테니까 할 때마다 슬라임 튕튕튕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자, 5초 동안 갑니다. 준비 시작.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싼 거예요. 야,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싼 거 두구두구두구 나야? 1등? 제이야 10번. 제이야 10번. 오! 10번 했어요. 제가 노래 못 들었는데? 제가 4번 웃었어요, 4번. 음은 근데 진짜 너무했다. 자, 너네 진짜 지옥 오늘의 거야. 벌칙 주인공은 제이입니다. 박수! 박수! 축하드려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핀님. 네. 다음에 대본 좀 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저희는 이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진짜 음을, 아, 너네들 진짜. 수고하셨어요. 와. 아, 어떡하지, 쟤네들. 토크가 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아쉽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아, 네. 시즌2가 있나요? 내가 잘해야겠지. 너가 PD니까. 사투리로 진행해볼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왔어. 아, 나 이거 집에서 많이 쓰는데, 차 먹을 때. 좋아? 어, 나도 이거 많이 써, 집에. 이게 좀 두꺼워서 잘 안 깨지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 왜 잡기 편해, 뭔가. 아, 이러면은 다 새까맣겠다. 왔어? 좋다, 좋다. 왔어? 아. 네가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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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분위기가 좋긴 하다. 그러니까 좋다. 진솔한 대화하는 게 되게 좋다. 아, 좋다. 아, 램피디의 힐링 캠핑에 온 걸 환영한다. 반말이야. 좋아. 아, 해주세요. 아, 민기야, 근데 너 말투 약간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아. 왜? 힐링이 그래. 되는 말투는 아니야. 그래. 아, 그래? 수련해온 느낌이잖아. 알았다, 내가 그럼 좀 섞어가면서 할게. 동화책도 써보신 분이 왜 이래. 아, 그러니까 좀 섞어가면서 할게. 너 약간 무서운 교관이야. 야! 어, 알았어. 내 말 들어.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분위기 좋아? 좋아요. 이런 분위기 또 백호는 또 좋아하잖아. 나 너무 좋아하죠. 민현이 어때? 생각이 있어, 지금? 널 좋아해. 아, 비디님. 정신 차리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네, 아 맞아. 우리 네. 우리는 간섭할 수 없어. 네. 있어요, 피디님. 오늘 그 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유광 패딩을 입고 왔어요? 그래. 원래 내 패션이잖아. 아까 스타일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아까. 와. 스타일. 진... 자, 힐링 선물 나와주세요. 선물이 바로. 선물이 바로 나와? 바로 힐링 선물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 옥수수! 옥수수도 있고. 아, 이건 아니지. 왜? 고기. 여기 맛있는 지포도 있고. 아, 이건 아니지. 그냥 주는 데가 뭐. 이제 없어요? 그 다음. 마시멜로. 마시멜로 구우면 맛있지. 아, 마시멜로. 민현씨, 반응 다시 갈게요. 편집. 자, 다시 꺼냅니다. 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준비한 게 있지? 와! 아, 그냥 좀 받아줘. 야, 빨리 받아줘, 먹게. 와! 다시 해, 다시 해. 더 잘 살려봐. 어, 생각해보니까 힘들다, 이거 그거다. 나 진짜 울고 싶다. 아, 추억의 간식? 뭐 안 캐했나? 제가 얘기하는 단어를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은 동작을 아, 이거 보여주시면 뭔지 알지. 문제는 하나 맞추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제당 하나씩. 아, 문제 그럼 우리 총 4개를 맞추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렇지. 형님은 안 드셔도 괜찮죠? 아, 저도 사람인데 같이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나 네, 준비됐지? 네. 핑! 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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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아야. 달랐는데, 분명히? 아니야. 내가 입술이 이렇게 딱 붙어서 늦게 벌어진 것 뿐이지. 아, 여기 밖에 아, 추워가지고. 추워서 그런 거지? 어. 추워서 그런 거지? 어. 야, 익힘 나와. 자, 성공! 일단 하나 획득. 하나 획득. 하나 먹을래.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올리자. 자, 그러면 이제 꼬치를 한번 구워보시고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알겠어요. 자 그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듣고 있지? 네. 집중하고 있지? 그럼요. 네. 그래요. 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면 축구 가겠습니다. 서도 되는 거예요? 일어서도? 앉아서 앉아서 해야겠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뭐 바람쐬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축구하는 거야? 어. 아니 문제를 바꾸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앉아서 안 돼 있잖아. 일어서면 안 되고. 그럼 농구하자 농구. 아 뒤집어. 피디님 농구 어때요 농구? 그래요 좋아요. 자 농구 갈게요. 하나 둘 셋. 야 이게. 오 아쉽게도 우리 민현이 핑이 뭐하냐? 두 다리를 들어버렸네. 조던 아니야? 너 조던이니? 너 농구 기본적으로 이거 앉아서까지 너무 열심히 할 그럴 필요 없잖아. 어쩐지. 아 얼마 전에 신발 샀더라고 이거. 네. 그다음 문제 갈게요. 네. 황민현 가겠습니다. 민현이? 민현이 뭐 있지? 아 시그니처 있지. 하나 둘 셋. 뭐예요? 황민현! 황민현! 그래! 민현이 평범해! 평범해! 어, 나 별거 아니야, 민기야.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숙소 좀 해주면 안 돼? 마시멜로, 아, 지포! 마시멜로? 마시멜로 하나 가져와. 마시멜로 하나 얘들아, 내가 PD야. 내가 진짜... 저 다음 가겠습니다. 네. 네. 김연아!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김연아, 알지? 오케이. 앉아서다. 네. 김연아 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 유명이 있으니까. 유명이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넘쳐나. 우리 이거 볼까 그냥? 난 눈빛. 아니 이거는 정말로 눈빛. 우리 지금 갈까 그냥? 눈빛. 원래 빙판이에서 눈빛 못 봤어? 아니 김연아 그거 아니 이거잖아. 죽음의 무도 이거 몰라? 피디님 이거는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네 명은 다르게 생각했다 한 거죠. 그럼 그래. Very very. Angry. 와 대박. 야 디보 장난이야. 민기야. 너 많이 먹어. 저 뒤집어. 자 집중 집중. 어. 멤버들. 집중하고 있어. 꼽고 좀 진짜. 아니 타면 안 되니까요. 어? 타면 안 되지. 아 그래. 그러니까. 타면인데. 그 꼬면서 볼 수는 있잖아 나. 아니 근데 네가 너무 꼬을 시간을. 나도 배고파. 같이 먹어. 같이 먹으면 되잖아. 난 문제 내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다음 문제 이제 낼 건데요.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영화, 영화. 영화, 영화로 갈게요. 이거 아, 진짜 모르면 안 된다. 해운대! 아. 영화 해운대. 내가 늘 하던 거 있잖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니야? 통과!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엄정화 선배님 엘리베이터에 이제 물에 갔지. 뭔지 아시죠, 이거?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야 이거 너네 진짜 알 거라고 생각해? 진짜 잘 해야 된다. 괴물 간다. 괴물만 생각나는 게 하나야. 생각나지? 어. 그거 하이라이트 장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지? 아 왜 눈동자 흔들려? 아, 알아 몰라. 없어 이제 없어. 알아 알겠지? 알아. 알지 알지. 알겠지? 우리 아까도 했잖아. 하나 둘 셋. 이거 명장면이긴 해.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거야? 난 이거 있지. 오징어 다리 이거 두 개야. 아 이거 아니야? 오징어 다리 두 개. 변희호 선배 말고 나는 고아성님 이거 있잖아 이거 감격할 때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거 올라 날라갈 때 이거.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지 그지. 이번에 미국 영화로 갈 거예요. 아 나 자막 나오는 거 안 보는데. 자막 안 나와도 그건 알아요. 타이타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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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넌 바보. 아, 넌 바보. 아, 진짜. 너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얘. 민현아. 너 정말 안 한다. 너 일부러 피 났어. 나 정말 안 한다, 진짜? 민현아? 야, 우리 먹자, 이제. 야, 지포, 지포. 아, 정신 교육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 와. 게임은 고기가 걸려있겠죠? 너 오늘 고기 못 먹어. 나 갑자기 죽이 싫어졌어. 게임 이름이 그거예요? 너 오늘 니네 이름으로 먹어? 고기 못 먹어? 나 오늘 고기 못 먹어. 고기 못 먹어. 이번 게임은요 별거 아니에요.
야심차게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별거 아닌데 야심차게 준비해서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뭔 말이야 민규야. 그냥 넘어가세요. 바로 램피디에 하면은 다 같이 러브 퀴즈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램피디에 러브 퀴즈. 아로 형 건성건성 하지 아예 했어. 제대로 하셔요. 제가 멤버들에게 나에 대한 퀴즈를 내는 코너입니다. 아~ 네. 다들 퀴즈 하나씩 준비해왔죠? 네, 가져왔습니다. 네, 노트 너무 예쁘네. 네.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또 준비가 네, 또 아, 너무 착하다 진짜. 네, 너무 착하네. 이번에 또 정답을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가 대망의 고기를 와. 대망? 진짜 고기야? 와. 한 명만 먹이게 할 수도 있고 네. 다 같이 뭐 재밌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였고 하니까 여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둘게요. 타버렸어. 고기 둘게요. 네. 이거 못 먹겠지? 그거 아니야. 타버렸네. 내가 먹어도 돼. 하나 둘. 그리고 네. 틀리면 제가 진짜 최고야. 대망의 뿅망치를 제가 대망의 뿅망치를 제가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해 주세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너무 폭력적이었나요? 그럼 저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맞히시면 됩니다. 네. 러브에게 추천하고 싶은 나의 이템은 뭐뭐다? JR. 야? 뭐요? 마스크 가면. 어, 자,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 민기는 원래 이런 거 뻔해요. 네. 신디 인형. 야, 나 무서워서 못 하겠잖아.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야, 지금 핑 목베개. 나을 것 같아. 아론. 뭐 말씀하세요. 뉴이스트 새 앨범. 정답. 뉴이스트 사이시니. 아니, 뭐, 두 손이 적게야? 우리 두 손이야? 그냥 말하세요. 민현. 콜라겐 캡슐. 정답. 마스크팩. 스펀지 필통. 스포츠 관련 말을 하세요. 말을 먹지 말고 말을 하세요. 정답. 민기의 진한 키스. 쉬운 거 쉬운 거 좀. 아 그러면 몇 글자야 몇 글자. 아 몇 글자. 세 글자. 몇 번? 아 세 글자 아니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이거 혼란 주기 있어요? 아 죄송해요. 다섯 글자예요. 오 대요. 이제 PD야. 앞에 봐요. 나 다섯 글자라고? 정답. 렌의 사생활. 정답 렌의 바베큐. 아 진짜. 정답 렌의 화장품. 정답 렌의 마스크. 아니 힌트가 너무 없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줄게. 어 난 지금 좀 시원해지고 싶어. 정답 손 마사지기. 정답 어깨 마사지. 맨솔에담? 맨솔에담? 맨솔에담이 왜 나?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 싫어하지 않아요? 맨솔에담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알겠어요. 그러면 삭신이 쏘셔. 삭신이가 뭐예요? 네, 전동 마사지. 삭신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삭신이? 누가 삭신이 뭐라고 했어요? 삭신이가 뭐예요? 네. 어 뭐지? 마사지기 이게. 우와! 우와! 맞췄다. 야 내가 있잖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아니야. 오디오 선생님이. 정답. 어깨 마사지. 키링 한 번 주라. 키링 어떤 거 가지고 싶어? 맞네? 예쁜 거 하나 골라봐. 자, 그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네? 렌이 어릴 때 어릴 때 안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아니, 짐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야, 진짜 생각이 안 나. 네. 할머니께서 조금 뭔가 시원해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뭘 사왔는데 정답, 아이스크림. 다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할머니께서 화가 나셨어. 어, 정답. 나 이거 알아. 정답. 뭐? PC방 가서 돈을 썼다. 아! 민현! 물파스! 정답! 스크류바! 정답! 아 사오라 그랬는데 따 사왔어. 정답! 옥동자! 정답! 메로나! 어! 정답! 주스바! 정답! 정답! 설레임! 정답! 빙수! 왜 나 안 때려? 정답! 팥빙수! 어? 딩동댕동! 진짜? 팥빙수였어. 근데 왜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내가 어릴 때였으니까 이제 시원해지고 싶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활 알죠? 활땡수. 가스 활명수. 아 알죠 알죠. 그거를 막 외우면서 왔어요. 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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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명수. 아저씨 활빙수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활빙수란 게 없대. 뭐 할 때 먹는 거냐? 아저씨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가
속이 좀 시원해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팥빙수를 이렇게 지어주시더라고. 헷갈릴 수 있어, 민기야. 그래가지고 민기야. 가져갔더니 베란다까지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기야, 어린 너에게 괜찮다 말해줘.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너가 해봐라. 이거 그럼 너가 뜯은 거야? 그쵸. 앉으세요. 아. 같이 맞춰야 돼. 아, 그런 거야? 너 아주 재밌었지, 때리느라. 마음 아팠어. 신났더라, 아주. 자, 갈게요. 나 더 마음 약하지.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정답. 네. 눈 뜬다. 눈 뜬다. 정답. 너 왜? 소리 맞췄어? 뭐야? 왜? 맞아? 맞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맞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맞냐고.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 맞췄어? 맞아, 아니야. 가져가, 하나 가져가. 진짜야? 다음 문제. 나의 첫 장래희망은 땡땡땡이다. 네! 네. 소방관! 땡! 백호! 땡! 백호! 땡!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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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나 너가 이 말 한 거 들었어. 왜 듣는 건데? 아, 네가 말해줬어, 나한테. 아, 왜 들은 건데? 넌 나한테 대통령 하고 싶었었다고. 나한테. 귀를 막고 있어야지. 맞아? 왜, 왜 이유? 왜 그거예요? 왜? 아, 모르지! 네가 나한테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고 했어. 이유 말해주세요. 아니, 무효 처리합니다, 이거. 야, 이유는 아니, 네가 설명을 해야지. 이건 이유가 중요해. 할머니가 되라고 했다. 할머니가 되라고 했다. 맞아? 뭔데? 와, 진짜야? 왜 아는 건, 왜 아는 건데? 아니, 원래 보통 그렇잖아. 친척 집 가면 할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 이거는 민기한테 줄게, 내가 민기한테. 고맙다, 진짜. 와. 아, 대통령, 그거 내가 맞은 거 아니야? 어? 야, 왜? 아, 잠시만. 너 왜 그러는 건데? 깜짝 놀랐잖아. 탈락시켜. 그래, 네가 PD잖아. 종현아, 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자, 가자. 긴 연습, 운동이 끝난 순간 가장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은? 민현! 아, 왜? 짜장면. 백호. 치킨. 나 말을 안 했었어. 치킨 아니야. 가장 먼저 연습하고 운동 끝나고. 아, 운동. 랩. 운동. 정답. 어, 랩 먼저, 랩 먼저. 사시미. 정답! 프로틴 쉐이크. 백호! 포카리 스웨아리아. 민현! 짜장라면. 어! 백호! 어. 라면. 정답! 아, 나 때리는 줄 알고 나 눈 한번 감았네. 자존심 상하게. 그냥. 지금 야, 잠깐 중간 점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 하나. 개. 하나. 오케이. 자, 동호 가세요. 아, 이건 못 절대 못 맞춰.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건? 랜. 아, 말해봐, 뭔데? 랜. 랜? 아, 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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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이맥. 정답. 클래식카? 어? 정답. 벤츠? 벤츠가 왜 나와? 너무 광범위해. 나는 없어, 갖고 싶은 게. 정답. 없어. 정답이야. 어? 아, 뭐야? 없어. 뭔데? 나 좀 장난 아니야. 딱히 없어. 장난하지. 아, 왜 그러는 아니고. 왜 그러는 건데? 딱히 도대체. 없다라고 썼어. 아. 마지막인가로 형이? 어. 어, 이거에서 이제 결과로 고기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체크하자. 몇 개야? 나름은 쉬울 것 같아. 아, 지금 쉬워요. 제 거 굉장히 쉬워요. 지금 뭐 즉석으로 만들어 생각.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요즘 내가 가장 빠져있는 음식은? 정답! 도토리묵! 정답! 갑자기? 그때 같이 먹었어! 아. 그때 같이 먹었어, 아. 형 집에서! 아. 네! 김! 아, 왜 이렇게 사고 때려? 너가 내 맘이야! 나 아까 한 50대 맞은 것 같은데? 민현! 민현! 팔도 비빔면! 백호! 삼겹살! 아닙니다. 된장찌개! 랜 선지해장국! 뭐야 이래 갑자기. 되게 기분 나쁘다? 두 개 왔어. 그러면 힌트를. 네. 힌트 하나 주죠. 이탈리아. 민현! 정답! 민현이 먼저다. 피자. 맞아요. 피자. 동동댕. 진짜 쉽다. 핀 주세요, 핀. 여기.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이 먹어? 배달 어플로 맛있는 데 찾았어요. 아, 진짜? 어, 이건 뭐야? 마지막은. 네. 아, 그렇게 가습기 다 걸고? 근데 저는요? 야, 민기야, 막내 피해 좀 어떻게 봐. 이거 관리하잖아. 시끄러워. 이거 아니지. 내가 말 들어, 그냥.
몇 번 기회를 주고 못 맞추면 형이 이기는 거야. 그러자. 그래. 한 명당 세 번. 한 명당 두 번. 두 번. 오케이. 여덟 번니까. 두 번. 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 틀리면 내가 네. 힌트 없어요. 오케이.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나는 뭐뭐 할 때 멤버들과 통한다고 생각. 렌! 눈을 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멤버들이랑 인연. 장난칠 때. 정답. 얘기할 때. 아, 진짜 얄밉다, 진짜. 와, 왜 이렇게 때려? 뭐 할 때 통해? 데코? 무대할 때? 무대할 때? 이거 맞으면 사기. 무대할 때 우리 안 통해요. 뭔 소리야? 무대할 때 안 통해야지. 형이 맨날 오고 그러잖아. 무대할 때 안 통해. 우리 본업을 잊지 마. 본업을 잊지 않았지만 무대 아니야. 뭔 소리야? 통하지. 무대할 때 안 통하지. 각자 자기가 이렇게 가지. 각자 저런 아닌가 봐. 무대할 때 통하지 형. 무대할 때 왜 안 통해? 통하긴 하지. 통하긴 하지. 일단 백호는 찬스 없었고 노래. 너무 어렵다. 무대 맞는 거 같은데? 어, 지금 아. 종현이만 하나 남았어? 뭐지? 어, 무대 맞는데? 아닐 수도 있어. 신중한 생각. 이게 마지막이다. 아니면 내가 가져가는 거다. 무대할 때? 통해야지! 이게 맨날 없고 그러잖아. 무대할 때 안 통해! 이게 마지막이다. 아니면 내가 가져가는 거다. 좋아? 근데 아 잠깐만! 맞아도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확인해 봐. 나는 뭐래? 나는 확인해 봐. 확인하세요. 찢었어? 질문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어? 질문 하나밖에 없어. 안 썼네. 작가님이 안 써가지고 내 기억으로 한 거야 방금. 아까 아니 내가... 기억은 형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형 고기 먹고 싶어서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맞으면 얘기해줘. 어, 그래 말해봐 먼저. 오케이 알겠어. 정답. 어디가? 아 찢었네. 내가 미안해서. 안 찢었어. 아, 뭔데? 백호 맞아요. 아 무대할 때? 아 봐봐 맞다니까. 아론이 이런 그 앙케이트 조사할 때 성의 있게 하는 친구가 아니야. 어쨌든 축하해 줘. 와 나 고기 먹어요? 먹어도 돼요 이제. 어, 나 이런 데서 1등을 할 리가 없는데 내가? 고기 다 같이 나눠먹어요 진짜. 어 그래. 이거 피디님 마음대로. 어떻게 그런 거 고기 다 같이 나눠먹는데요. 응. 고기는 아. 이제 백호가 굽고. 아 그치 피디님이 아. 상으로 구울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 아~ 역시 명 피디. 그치? 내 깊은 마음. 아 기가 막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호야. 특권이 없어서요. 내가 굴게 내가. 아 그럼 또 안 되지. 내가 굴게. 아, 안 돼. 안 돼. 그래 너가 해. 내가 할게. 아 멋있다. 구우면 돼요? 네, 네. 구우세요. 와. Beautiful. 내가 본 동호 모습 중에 제일 멋져. 지금 여기는 화생방이야 앞에는. 아 나 마지막에 안 나오겠네. 네 명이서 방송하는 것 같겠네. 맞아. 지금 저 보여요? 자 그럼 거기... 간단하게 한 마디씩 네. 하죠. 네 오늘 스푼즈와 뉴이스트가 이렇게 또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네. 저희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찍었으니까 즐거운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로 나온 스푼즈 굿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런 거 좀 귀여워요. 이번 거 귀엽고 되게 느낌이 네. 좋은 게 네.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랑 얘가 입고 있는 옷이랑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감정이 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호가 얘기했지만 귀여워요 이번에. 네. 네. 저번도 귀여웠지만 이번에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 스푼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뉴이스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스푼즈. 저번 시즌에 우리 엄마가 매장 가서 샀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집에 갔는데 내가 분명 촬영을 갔다가 내가 챙겨오지 않은 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근데 아, 어머니가 사셨구나. 엄마가 사왔더라고. 뭔가 좀 감동이다. 그치? 엄마 제주도 갈 때 싹 가져가셨어. 아.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웃고 많이 떠들고 맛있게 드시고요. 너 먹었냐? 야, 뭐하냐? 아니, 뭐, 아니 내가 탔는지 보려고 했는데 야. 그래서 집에 갔는데 내가 못 보던 게 내가 분명 촬영을 갔다가 내가 챙겨오지 않은 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사왔더라고. 뭔가 좀 감동이다, 그치? 근데 이걸 더 태우면
너네가 못 먹을 것 같으냐고. 위급해? 미안. 오케이, 금방 할게요. 오늘 너무 즐겁고 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러브들도 영상 보시고 즐거움 그리고 행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네네 힐링 민디야 정말 죄송합니다. 추우신데 하나 둘 다 같이 마무리 하실게요. 맨피디의 힐링 캠핑 지금까지 여러분의 쇼맨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기 먹자 먹어보자. 잠깐만 잘라줄게 다 이것지 민현아 원래 와 어떻게 아무 소스 없이 이렇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 안 드시면 후회하실걸요. 진짜 후회하실걸요. 놀라워 이런 풍경이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온 세상이 그림 같아 매일매일